요술방망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루뿅뿅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이로스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오피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존방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는 못 만들어 주십니다. 같이 좀 들어? 네. 되겠냐? 여자친구 만들어 달라고 지금. 여자친구 니들이 만들어. 자, 키겠습니다. 이게 진짜 여자식이 연합이 여자식 연합 여자식 S 됐습니다. 잠깐만. 자, 캠입니다. 자, 갱생태준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야,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주호민 작가님 연락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네. 혹시 그 만드신 거 좀 어떻게 좀 전달이 안 될까? 전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인사 먼저.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그 아무말 채널 어디 봐야 되나요? 아무데나 봐도 돼요. 네. 아무말 채널 운영하고 있는 그 안무만이라고 합니다. 와! 그 사이에 최곰지님의 13개월 구독 감사드리면서, 아니 그 채널이 인스타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인스타랑 유튜브랑 같이 하고 있어요. 먼저 메인은 유튜브로 하고 있고, 예. 이제 인스타는 좀 더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싫다 이러면은 이제 인스타로만 네. 보는 게 좋나요? 그렇죠. 아니죠. 유튜브로만 보는 게 좋죠. 아, 유튜브로만 네. 보는 게 좋죠. 인스타에는 작품 사진만 있어요. 작품 사진이랑 거기 댓글을 좀 많이 좀 더 확인하는 편이에요. 왜 일상 사진은 없어요? 일상 사진이요? 네. 작품에 그 집중하기 위해서. 일상 사진도 종종 올려드리려고. 좋습니다. 작품에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죠. 미리 유튜브 올리기 전에 일단 예고편처럼 살짝 올려놓고 그다음에 닉네임이 무엇이든 만들어드립니다잖아요. 네네. 너무 잘 지었어. 왜 무엇이든 만들어드린다인가요? 이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뭘 한번 무엇이든 만들어드립니다 채널 한번 운영해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냥 하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넣자. 네. 그래서 무만. 앗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앗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무만으로만 하면은 뭔가 좀 썰렁하잖아요. 네. 맞아요. 앗이 다 살렸어. 그러면 좀 썰렁하니까 앗호민 어때요? 앗호민. 그냥 호민은 좀 약간 썰렁하니까. 오! 앗문어래. 죽인다. 죽인대! 앗호민, 앗무만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무엇이든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그죠? 뭐였더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모르죠? 그거 모르죠? 옛날에 아침 맞죠? 방송에 있었어요. 무엇이든. 근데 요즘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그래요? 약간 가벼운 생활 정보가 담긴 호기심 천국 같은 거 아니에요? 아침도. 지금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렸을 때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무슨 과학 그거 같고. 첫 회 보자마자 심으로 어른들이 무슨 건강 얘기만 하고 있어. MBC에도 비슷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 이건 이렇습니다야 제목이. 그건 이렇습니다인가? 그거는 모르겠어.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 시무룩했는데 모르시죠? 전 그거에다가 좀 포인트를 좀. 근데 은연 중에 그거를 듣고 해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무만 지금 계신 무만님은. 조각하시고. 조각을 주로. 전공이신 거예요? 전공했죠. 조각을 전공으로 배웠죠. 그럼 그걸 일을 안 했어요? 그걸로? 일도 하고, 근데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그 프리랜서로 이제 조각 만들고 이런 일도 조금 하면서 그 전시도 하고 이제 순수 예술 하고 계시네. 아, 작가시군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그 실례지만 그 실례를 많이 하네요. 그 활동도 그 파인아트 그 활동도 안무만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 본명으로. 본명 여쭤봐도 돼요? 본명은 이제 본명을 유튜브는 유튜브로 하고. 아토민 경고이래. 아니 파인아트 그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그 경고일에 그거 벌점 1점 부여받았습니다 하세요. 저 아토미는 벌점 1에 부여받았습니다. 저 아토미는 벌점 1점 부여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모시게 된 거냐면은 안무마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 두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아 저도 봤어요. 예, 근데 그거 이제 채색까지 해가지고 너무 똑같은 거야. 예. 그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침착맨님도 이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빠질 수 없죠. 근데 그냥 감탄하고 와 정말 손재주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저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주고 받지 말고 여기 놀러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작품 세계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하고 같이 좀 지점토 좀 쪼물락대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더니 좋다고 흔쾌히 또 감사합니다. 네. 야, 되게 어려운 시간 쪼개셔가지고 저희들도 좀 조소에 이제 눈을 막 떴거든요. 예. 저번에 만드신 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김성현님 한번 보여드려. 야, 한번 보여드려. 다 갖다 버렸고 아직도 있네. 똥이 아직 남아있어. 아, 이게 멀리에요. 머리 얹으셨던. 예. 주름 같은 거를 잘 봐주세요. 이 귀한 거를 제가 감히. 야, 이게 귀한 황금색인 걸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한가 보다. 야, 괜찮죠? 이건 유약 골라서 구워. 유약을 받는다고요? 괜찮으셨나요? 그러면은 주름이 진짜 대박이거든. 비피더스균 개 많을 것 같이 생겼거든. 와, 진짜 락토피크 자체다. 여기 그리고 여기 요 라인. 아, 그래 진짜 괜찮은데. 그래 드릴게요. 아, 진짜요? 바꾸자. 우리 두상하고 바꾸죠. 이거구나. 잘 쓰시고. 네. 구독 감사합니다. 중장비님과 아뿌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가진다는 게 아니고 잠깐 바꿔 쓰자고. 바꿔 쓰자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도 있나요? 그 만드신 게? 어떤 거? 저희 만드신 게? 아,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 직접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아, 그럼. 그거를 만드신 거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와 이거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네네네. 아니 아까 내가 가방을 좀 들어봤는데 묵직해. 똥 깨졌는데 좀? 그것도 어떤 요소야. 내 똥. 아니 제가 포장을 그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어서 누추하지만 이렇게 싸웠어요. 아, 좋은데요? 혹시나. 좋은데요? 느낌이 있는데? 아니 그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조민 선생님 처음에 만들었던 오리지널 원본이 느닷없이 책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원본이 훼손이 돼가지고 이상하네. 그거를 복제를 해서 다시 이제 새로 만들어서 원본도 좀 훼손됐어요. 괜찮아요. 고증에 충실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공개하기 이전에 딱 선생님 아까 저 밖에서 만나 뵀잖아요. 만나 뵀는데 아차 싶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또 스캔을 했어요? 딱 보니까 3D로? 와.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러니까 사진이랑 봤던 거랑,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거랑 이게 약간 미스가 있었다. 그걸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그 이마 부분, 그 라인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앞에 계세요. 이마 모발 라인이. 모발 라인이 앞에 있다고요? 네네, 모발 라인. 그래, 이마 빽빽해, 나 사실. 아니, 이마 좁아요. 선생님. 저. 선생님. 그 떨어져가지고 다친 게 아직도 안 나왔나요? 그리고 주 선생님께서는 이게, 제가 이게 한번 찌그러졌을 때 코가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코를 높였는데, 이 코가 살짝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여기보다. 난 좋은데? 난 성형 중독이라 좋은데? 주 선생님부터 보죠. 네, 이게 주 선생님인데, 한번 먼저. 야, 기대가 됩니다. 휴지로 깔았는데. 좋다. 이거는 다 한 거는 필요 없으면 놓고 가세요. 저 쓰게. 휴지요? 그럼 좀 이렇게. 상 닦을 때 쓰게. 그냥 막 풀어놓으세요. 나중에 정리 제가 하면 되니까. 그러지 마. 많이 감으셨네. 아니, 이게 과대포장인데 점점 작아지는데요? 이러고 그냥 화장실 가는 거 아니죠? 이 손이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많은 게. 그리고 너무 작아져. 네, 좀 휴지를 많이 쓰긴 해. 너무 작아졌어. 와. 아기야. 와. 오, 징그러. 아 나도 순간 징그러 이랬어. 극찬이야. 아, 극찬이라고.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 예. 네. 아 징그러 진짜. 아 여기. 와. 아 진짜 징그러. 아, 피부톤이. 와,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감동이 더하네요. 아, 근데. 그쵸. 와.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와. 코가? 아, 이게 코가, 자세히 보시면 코가 조금 더 네. 이게 높아요. 옆 측면을 보시면. 코끝이. 아니야, 비슷하다. 나 코 어떡해. 아, 그게 코 높으신데. 아, 이쪽이 너무 조그라고 네. 여기가 이게 살짝 좀 더 찝히는 그게 이게 특징인데 네. 그걸 살짝 못 잡아서 이게 쪽이 아 근데 이 광대 라인은 똑같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알 것 같아. 부분 이게 그리고 이 코 아쉬워요. 콧구멍 감싸고 있는 거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콧볼. 콧구멍 콧볼 콧뚜껑. 네, 콧뚜껑이 두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쪽 부분이 살짝 근데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제가 본 사람들 콧뚜껑이 아니 근데 오이 안에 들어요. 두꺼운 걸로 이 약간 측면으로 봤을 때 광대가 너무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이거 이 광대 이 광대가 너무 똑같아.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와 인상이 일단 너무 그거고 여기 그 뭐라고 하죠? 이 숯 분포를 어쩜 이렇게 잘하시지? 그 방송을 봤어요, 선생님. 지금도 약간 좀 저 상태야. 그 도면을 그려주셨더라고요. 아, 이 대머리는 이렇게 대머리가 된다?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부분에 그걸 또 학술 자료를 이용하셨네. 여기 전밴데도 사실 전밴데도 나와 있어 여기. 뒤에는 약간 그게 면도 자국이 있어요. 네. 위에는 이게 그냥 민자고. 네. 와. 아니, 전 뺀다가 파였다니까, 여기? 진짜로? 이마도 약간. 징그러. 진짜 징그러. 그리고 저는 진짜 마음에 든 거. 이 코 밑에 이 수염 자국이 너무 특징이 네. 있더라고요. 여기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시는데. 네. 맞아요. 이분이 그 콧볼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야.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사진만 보고 만드셨으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게. 맞아요. 이 옆에 광대가 아직 덜 그거야. 아직 덜 자랐어. 덜 여물었어. 광대가 더 여물어야 되는데, 그쵸? 실물하고 비교해보면, 좀 옆으로 좀 더 여물고,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풋광대래. 풋광대야. 그거가 빵빵해야 돼, 옆에가. 너무 근데 이거 대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사진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AI 시대가 왔나 싶어요. AI요? 네. 진짜 금손이세요, 진짜. 저는 잘 모르니까 첨단 시대를 AI 시대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첨단 시대가 21세기가 왔다. 이 밑에 이게 스크린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네. 와, 이거 진짜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형 이제 일주일간 여기다 접착하고 다녀요, 여기다. 이렇게. 요게 그 자체인데? 이렇게 이러고 다녀, 진짜로. 너무 이상해, 이거. 앗호민. 자, 다음은. 앗병건 보죠. 이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원본 그 자체로 가져갔습니다. 이야, 기대네. 이거 복제품인가요? 네, 그거는 복제돼요. 떨어뜨려가지고 깨졌고. 네, 그거는 이제 레진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 양산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복제 수많은 호민들이. 양산 충분히 가능. 집에 한 5개 있어요. 왜 5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시행착오가 필요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거. 이게 양산하면 수축이 조금 돼요. 네. 옆으로 조금 이게 찌그러지는데. 그래서 찌그러졌구나. 네, 그게 있어요. 열이 되면 수축이 되는. 이거 레드맥스 가능하겠는데? 5개. 오보이? 그래가지고 무슨 애니메이션 스토리 같다. 양산품 중에 제일 뛰어난 녀석이 고뇌하는. 좋다. 제일 뛰어난 녀석이 고뇌. 제일 뛰어나. 이 중에서는 제일 뛰어나. 오리지널을. 그렇죠. 징그러. 진짜 개 징그러. 이번에 진짜 시체 같아. 진짜 징그러. 예,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먼저 측면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 징그러워. Holy shit, 진짜. Holy shit이야, 진짜. What the fuck이고. 이거 잠깐만, 이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진짜 어떻게 사진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하시지? 예지랄 거잖아요. 아니 오도 발매하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보면은 제가 이제 뒤통수가 납작하잖아요. 납작하고 여기가 좀 털이 없잖아요. 여기 숱이 이거 없는 걸 되게 표현을 잘하셨고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세목골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싹 나온 게 여기 그 이 숭한 부분을 되게 잘 표현하시고 이 목에 이 지방 낀 거를 되게 어떻게 이렇게 좀 그건 의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 두툼한 턱을 살렸어. 이말년 선생님 시절에 그때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전 이거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정수리 허연 거 봐. 정수리 허연 거 봐. 너무 잘 표현하셨고 그리고 여기 그 이쪽이 더 그 검해요. 눈 두덩이가 이것까지 표현을 잘하셨어요. 와. 그래서 침펄 같이 보여드릴까요 한번? 맞죠. 와. 징그러. 키 차이. 설레는 키 차이. 이게 징그러. 딱 내려놨을 때도 키 차이가 있어서. 아 그걸 좀 의도하고. 내려놔봐요. 이렇게 두시면. 징그럽다. 좀 쬐깐둥이 스타일로 하셨네요. 이게 사실은 한번 실패를 했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이마가 그 덜 벗겨졌을 때가 만들었어서 이제 올려주느라고 이게 커졌어요 사이즈가. 살짝. 정수리를 진짜 이 숱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셨죠? 이거는 채색으로 묘사하셨죠. 채색으로 묘사했죠. 색칠도 진짜 잘하셨어요. 네, 내 연구 중입니다. 여기 뒤에 이거 머리카락 이거 이 긴 구간 이걸 어떻게 또 아시고? 이쪽 부분에 이쪽에 약간 살이 좀 있어요. 목이 좀 두꺼워서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이 잡히시는 게 특징이라서 이거 맞아요.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 거북목 스타일도 좀 잘 살려주신 것 같고. 거북목이 좀 있었어요. 나 목살 뒤에 접힌 것도 그대로 재현이 돼 있어. 그리고 약간 아쉬운 거, 제 부정교합이 있어요. 여기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은 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턱이 돌아갔어요 제가. 구한어사처럼. 그래가지고 이거 좀 턱을 좀 됐네요? 됐는데? 돌아갔어. 왼쪽으로 입술을 살짝 이렇게. 그러네? 와, 옆으로 돌아갔어. 이거 봐. 약간. 돌아갔어. 더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거 눈동자 찍지 마. 살아난다. 이거 화정정점 돼. 안 돼. 이거, 여기 라인, 그죠? 그렇죠. 아무리 면도를 해도 여기가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여기를 수염 자국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안무만 선생님, 진짜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인재가 이제서야 이제 두각을 드러내시겠다. 여기 끝에 꼬리 말린 거다. 머리 기르면 머리 꼬리 말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징그럽게. 그리고 이거 라인까지. 이쪽으로 좀 더 제가 저 가르마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결이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드신 게 저희하고 지금 이제 BTS 시리즈를 만들고 계세요. BTS를. 아미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BTS를 기획 중이시라고요? BTS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렇게. BTS 만들기 전에 손풀기로 만드신 게 저희라는 거죠?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BTS보다 더 먼저 만들고 싶었던 게. 그렇지. 네. 아토민과 앗병건인 거지. 그렇지. 아까이 알아요, 아까이? 그 지온이야? 아다? 자꾸 아다 하니까 아까이 생각나네. 아는 내가 싫다. 일단 진짜 이 디테일, 이 진짜 여기 그 살 엄청 쪘거든요, 여기가 제가. 여기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데 어떻게 이걸 사진만 보고? 영상을 많이 돌려봤어요. 그 선생님 나오시는 영상들 좀. 이 부분, 이 부분을 아시네. 감탄스럽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머리만 있으니까, 오늘 몸통을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안무마님 작품 세계가 또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럼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에다가 몸통을 만들면은, 이게 오염되잖아요. 오염돼서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아깝다. 아까워. 우리가 너무 그냥 쉽게 생각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붙을 것 같아. 저는 이거 해보고 싶어요. 뭐야? 제 1회. 주호민 만들기. 3명이 만든 주호민. 저 진짜 잘 만드셨어요. 긴장하면 잘 못 만드는데. 그래요? 저 이길 수 있겠어요? 전 계속 봐왔는데, 저 주호민 씨를. 나는 40년 봐왔어. 40년 본 사람? 나 한 몇 년 봤지? 한 10년 봤나? 근데 앞부분밖에 못 봤어, 40년 동안. 10년 봤는데 나는 최근에 집중적으로 본 거 한 3, 4년, 그죠?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고 오늘 처음 본 전문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 어떤가? 좋아요. 제가 만들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죠. 그리고 그 아무마님이 그간 이제 작업했던 거 네. 사진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해요. 좀 사진부터 볼까요? 네네네. 네. 사진부터 보시죠. 네, 이분이 제가 이제 입시를 했었거든요. 조각을 하면서 입시생 때부터 이제 그 이런 피규어들 만들었던 거를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는 게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송 키기 전에 잠깐 봤거든요. 네. 기가 막혀요, 진짜로. 막 화가 날 정도예요. 막 너무 잘 만들어서. 화 안 났어요? 주민 작가님? 저? 왜 화가 나요? 난 보면서 화가 나던데? 감탄만 했어. 그래? 난 심술이 나던데. 감탄만 했어. 내가 심술이 난다? 뭔가 잘 만들거나 막 감정을 동하게 하는 뭐 어떤 의미심장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은 미대생으로서의 질투심 그런 거죠. 그런 거 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런 것 같아. 어떤 모차르트 내가 못했어. 살리에리의 느낌 이런 거잖아. 내가 근데 못했던. 살리에리도 궁정학사였어. 그러니까. 넌 살리에리도 안 돼. 사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농민 1인데 그리고 농사 잘 못 지어. 농민 1인데 농민 한 17. 자, 안느바님 1,000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내 머리 414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내 머리 3개 만들어서 그걸로 닥트리오를 만들래. 아 좋다. 3개 합쳐서 이상한 아이디어 되지 마. 이렇게 찝는 거는 좋다는 얘기예요. 저분은 이상한 아이디어 되지 마. 어? 정윤호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네오바람님 1,000원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락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면 와 처음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뭐죠? 이거 설명을 해주자면 이거는 이제 그 19살 입시생 19살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재수생 때니까 20살. 네. 20살 때 이제 뭐 그때 입시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그냥 어떤 뭐 습작인가요? 이게 그 조소 입시를 보면은 그 이 모델링하는 거랑 네네. 얼굴 보고 똑같이 만드는 거랑 네. 아, 자유 주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네. 그때 한번 그 시험 삼아서 만들었던 이 재료가 뭐죠? 그냥 찰흙이에요, 찰흙. 주호민 작가님은 잘 모르시겠죠. 입시 미술 할 때 옆에 그 조속과 그 애들이 네. 옆에서 이거 만들고 있어요, 그죠? 아 그래요? 옆에서 그림 그리고 있으면 소묘하고 있으면 조속과 애들이 옆에서 그리고 있어요. 몰라요, 저는 학원 안 다녀봐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요, 이건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그냥. 아 진짜 그냥. 근데 지금 보면 아쉬운 점이 꽤 많아. 이게 약간 대칭이 좀 이게 사실 옆에 네. 돌려보면은 네. 이게 눈가리가 약간 눈가리가 약간 사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시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원래 사람 얼굴이 약간 짝짝이 아니에요? 근데 어린 시절을 보면서 이게 아쉬운 점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1:1 스케일이죠, 이거는? 이건 1:1 스케일. 그래서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석고로 잘 뜨면은 우리가 그리는 그 석고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인 석고 보면은 막 눈이 움푹움푹 들어가는데 딱 동양인은 이게 딱 이 느낌인데. 맞아, 이 뭐라 그러지? 안화 뭐라 그러지? 여기 푹 들어갔잖아요. 이거. 안와상 용기. 오, 정확히 아신다. 안와상 용기. 해부학을 공부하셨어요. 열받아. 공부 안 했잖아, 해부학. 알아요? 안와상 용기 몰라요? 안와상 용기만 아는 거지. 안화 짧게 불러서 그냥 안화라고. 그래서 그 발달하신 분 주변에 있잖아요. 김풍 작가님. 안화상 맞아요. 그분은 약간 좀 서양 쪽이에요. 네. 좀 약간 그 기마민족 좀 그 느낌 있어요. 맞아. 좀 몽골. 흉노나 몽골.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약간 그러니까 이게 훈족. 훈족 느낌 있어. 그래서 저쪽 그 어디야 그 헝가리 쪽 느낌까지. 맞아요. 자 다음 이런 느낌. 네. 귀나이, 목 주름 같은 것도 좀 감상을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딱 이때 입시 미술 스타일이에요, 정확히. 이때 이 정도면은 저 학원에서 네. 좀 어느 정도면 에이스? 이 정도면 에이스. 이 정도면 그 카탈로그 나오는 수준? 그래,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잘 만드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이때 입시 딱 그 정도 느낌. 입시에서는 잘하는. 돈의 넘버원이랄까? 이때는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제가 김성현님 만든 것처럼 약간 그런 데포르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해야 되죠. 그 스타일이 있어요. 입시미술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그 한국 입시미술이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토이나 이런 그 모델링 분들이 한국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게 입시미술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뭐 석고예요. 석고인데 입시민수는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명함을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형이 아니야. 나 이건 지루해. 나는 이제 섞고 난 저 아그리파를 봐서 코가 엄청 크니까 코를 좀 과장하고. 약간 캐리커처처럼. 그리고 그 명함 쌓는 것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쌓아야지 계속 느낌 있게. 안 돼. 안 돼. 아 규칙이 있어? 코나 이런 걸 좀 강조할 수는 있어요. 조금은. 좀 이뻐 그 원근감 느껴 보이려고 일부러. 근데 선 쌓는 거는 그 있어요. 그냥 막 내 맘대로 막 지조대로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대생하셨습니다. 예, 전 선배. 저도 건대 수석 입학했어요. 미대 디자인과 충주. 그날 긁혔어요. 진짜 못 그렸거든요 원래 그림. 입시 되게 못했는데 그날 이상하게 긁히는 날이었어. 줄리앙 딱 이쁜 자리 걸려가지고 긁혀가지고 들어갔어요. 약간 45도 아래. 예. 긁히는 날이 이제 잘 그려지는 날? 그죠. 야구에서 이렇게 그 실밥 긁히는 날이라고 있어요. 아, 그게 약간 좀. 변하고 막 그 잘 먹고. 속어, 은어구나, 은어. 아니요, 그냥 저만 쓰는 말. 긁히는 날. 아, 그래. 야구에서 쓰는 말이에요. 투수들이 잘 던지는 날, 긁히는 날. 아, 실밥이 잘 긁히는 날. 처음 긁힌다는 표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만 쓰는 말. 긍정인가, 부정인가. 좋은 거지, 뭐. 이게 긁혀. 자, 침착한 주펄님. 푸른정이 돼, 너. 내가 지어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야, 이거 입시 때만 해도 싸게 보였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 크게 만들다가 이제 잠깐만. 이게 뭐죠? 돌릴게요. 사이즈가 처음으로 작게 만들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예요? 한 이만 엄지 손가락 정도인데. 윤수영 그랬나요? 아, 윤수영 맞나요? 아니, 이것도 인물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일단은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는 누군가를 닮게 만들기 이전에 사람 먼저 만들자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는 습작으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이게 진짜 못 만들었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네, 너 닮았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즐거움을 공유하고, 이제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못 만들던 시절이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윤재문님 닮지 않았어요? 임재문님? 윤재문님 영화배우 모르세요? 윤재문님? 모르겠어요. 근데, 간과한 게 있어요. 진짜 못 만들었다 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난 다 잘 만들어봐요. 문외한이 보면 다 잘 만들어봐요. 이게 좀 찌그러져 느낌이 있어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구아나라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레인맨님이시라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피규어 만드는 분 하면 정말 최고로 제가 제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이 만들었던 걸 이제 이렇게 모작해본 거예요. 뭐 생식기예요? 저거는 뭐 이렇게 꼬리 말려 있는 거잖아. 아니 저거 말고 저거 이제 나뭇가지를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한 건 생식기는 아니고요. 아니 저거 검은색.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추상적으로 한 거지. 저게 어떻게 생식기야? 저거 좀 그거 같다. 에일리언의 태아. 저기 등 같은 부분이. 그렇죠? 그런 느낌 있죠? 솔직히 체스트버스터인가 그거? 귀엽다. 귀엽네요. 규미네이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건 뭐 지점토예요? 아, 이거는 스컬피라는 재료를 이제 처음에 연습을 했었어요. 스컬피라는. 굉장히 좋은 재료죠, 스컬피. 네, 이것도 스컬피라는 재료인데 이제. 이것도 딱 보면 스컬피네요. 네, 회색 스컬피. 아, 계속 그런가요? 한 대 때려도 돼요. 아니에요. 때리지 마세요. 아,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 말을 끝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해부학을 연구하려면 이제 두개골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습작으로서. 저 같은 이제 또 그림, 또 꿈나무들은 또 해부학 같은 것도 필수로 또 해야 됐거든요. 주호민 작가님은 어떠세요? 해부요? 네, 해부학이나 어떤 신경이나 근육이나 뭐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거는 다 공부하셨겠죠? 저는 항상 그림 그릴 때 뼈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 그리고, 근육 그리고, 피부 그리고, 그 다음에 옷 그려요. 그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에요? 처음에. 굉장히 그렇게 복잡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 해골 같은 거 이렇게 그렸고. 이가 굉장히 크네요? 아, 실제 인간이 저렇게 이가 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죠. 이제 몰랐어. 근육이 이제 덮이고 이제 살이 덮이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게 좀 커 보이긴 하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느낌이 나요. 뭐요? 누구요? 돌출형. 카이지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해골 같아요. 이가 되게 많아. 이가 되게 많아.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가 막 엄청 많아. 이건데? 왜 이렇게 많지?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자와자와. 보셨어요? 카이지? 만화는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슬램덩크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에서야 한 10화 정도 왔어요. 아, 만화를 그렇게 막 사랑하시지 않구나. 만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그 조서 외길 맞습니다. 와, 진짜 이래야 성공한다. 회사이고 주호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그걸 봤죠. 저는 영화로 먼저 접하고 그 이후로 빙탕으로 계속 지금 연재되는 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영화로 알았어요. 생긴 거를 어떻게 접했어요? 생긴 거는 아마 공중파 이게 크구나, 영향이. 제가 사실 TV도 잘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그래서 인터넷도 잘 안 해서. 그런 요즘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가끔 TV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마리텔 그거. 깬죠. 선생님을 같이. 깬죠. 보고 저 부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나도 항상 그리고 싶다. 그 생각을 해요. 저분은 얼굴을 보면 그리고 싶다. 되게 내가 그러면 어떤 여러분의 어떤 영감을 주는 어떤 그런 어떤 뮤즈라고 해도 될까요? 영감 뭉치. 그냥 영감? 영감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영감 뭉치. 보면은 막 그리고 싶은. 그냥 영감이라고. 영감 덩어리. 알겠습니다. 그냥 영감. 영감탱이래 그냥. 영감탱이? 영감덩이. 좋네요. 나 마음에 들어. 다음 와! 베놈. 와! 이 베놈은 이게 제가 개인 작품으로 만든 건 아니고 어디에 약간 고용이 됐었어요. 고용이 됐다고요? 네, 일할 때. 그건 마블이겠네. 마블 고용은 아니고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것도 아마 20살 때 만들었어요. 이게 20살 때 만들었다고요? 네, 20살. 와, 때. 아니 제가 그린 이 똥이 좀 비슷하네요, 혀가. 표절 논란인데요? 아니, 네가 저번에 만든 그 충치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이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모델링 파트에서 담당해서 이제 만드는 것만 담당해서 만들었었죠. 아니, 이때는, 이때가 몇 년 전이죠? 이때가 제가 21살이었으니까, 지금. 나이가 나오네? 한 10년쯤 됐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베놈이 이렇게 막 유명하지 않지 않았어요? 따로 영화가 있다거나. 어떻게 베놈을 의뢰했지? 신기하네. 아니요, 스파이더맨 베놈 나온 게 한 10년 됐을 거예요. 3에서? 되게 오래됐어. 은근히 오래됐어. 그 토비 맥과이어가 그럴 거예요. 그죠? 영화에 나왔을 거예요. 맞아. 아마 그래서 이것도 이 시리즈들이 있어요. 이때 여기 스튜디오에서 한 몇 개 헬보이 이런 거 이제 나올 거예요. 사실. 네네네. 또 볼까요? 나 지금 저 혈관 대단하다. 네, 이거를 제가 이때 유토로 만들었거든요. 유토요? 유토가 체력은 수분이잖아요. 네네. 유토는 기름으로 돼 있어서 이제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좋다. 그럼 언제 말라요? 이건 평생 안 말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캐스팅을 해야 돼요.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 테스트까지 했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됐는데 그 과정은 제가 군대 있어서 모르고 일단 만드는 것까지. 이거 하고 이제 군대 가신 거예요? 저는 바로 군대. 그러면 저거 만약에 만드는 지 30년 지났어요. 근데 지나가다 원펀 했어요. 그러면 찌그러져요? 근데 유토도 이제 증발하겠죠. 유토도 유화처럼 마르겠지. 이렇게 하면 주먹이 좀 찌그러져. 너는 지금 유화를 지금 때리면은 네 손에 물감이 묻어나냐라고 묻는 거 아니야? 모나리자 때리면 묻어나나요? 그렇죠. 적절한 비유. 무식한 놈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저런 거 보면 한번 빡 치고 싶지 않아요? 정성 들여서 만든 거? 3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 보호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넘어질 수 있게. 이빨하고 여기 부분을 갑자기. 잠깐 이쪽에 놓을게요. 네. 야, 진짜 멋있다. 근데 진짜 저는 실물로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게 그 예술품을 보고 안 받거든요? 받게 되네. 이게. 나는 약간 진짜. 감사합니다. 특히 저랑 이제 주음 작가님 만들어 주셔서 그런지.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헬보이. 와, 나 헬보이 너무 좋아하는데. 네. 헬보이 저거 옛날에 뿔 뿌러지기 전에. 뿔 뿌러지기 전에 이거는 제가 창작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고용이 됐었잖아요. 네. 고용 주님께서 저 뿔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었었죠. 와. 저거 헬보이 뿔 저거 잘린 거 저 작업실에 있어요. 뿔이요? 네. 아까 그거? 에어컨 그 배수 그거 저거 저거 있어. 나 이게 연결돼 있어 뒤로. 저번에 공사했거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까지. 와, 이거는 뭐예요, 재료가? 회색이네? 이것도 똑같은 재료예요. 저거를 그 뱀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캐스팅을 할 때도 하면 그 흙을 다시 뜯어서 다시 이걸로 만들고. 한국에 계실 분이 아닌데 이거 보면. 그리고 저거 재료 제가 알아요. 스컬피예요. 스컬피. 아, 유토라니까. 유토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유토 얘기였는데. 안 듣네. 스컬피가 그 한자로 유토예요. 아닌데, 완전 다른 건데. 잘 모르죠, 저 아저씨. 그쵸. 점토. 입시미술 안 해서 몰라, 저 아저씨. 와, 근데 여기, 이거는 뭐예요? 문신? 아, 이거 그 헬보이 영화를 보시면 딱 저기 있어요, 저거. 있거든요. 아, 제가 헬보이를 안 봐가지고. 네. 야, 헬보이 진짜 미술적으로 되게 좋아. 그래서 내가 헬보이 왜 있냐고 그랬지. 난 헬보이 이것만 봐서. 너무 좋네요, 진짜. 정건이 오늘 안 긁힌 날이래. 미끄러지네. 여기 아래. 폰건이. 뭐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었어. 아, 헬보이가 머리카락이 저렇게 돼 있구나. 예, 저렇게. 일본식 홍대 가면 저런 분들 가끔 있는데. 약간 통넓은 거 있고 바지. 저 흡연 하나요? 헬보이가? 시가를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퍼퍼한 느낌이에요? 한쪽 주먹이 엄청 커. 맞아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주먹대장이야. 맞아. 엄청 큰 총쏴. 헬보이가 그 세계관에서 좀 센 편이에요? 약한 편이에요? 엄청 세죠. 그게 아마 킬 열쇠일걸요? 이렇게 주먹이. 지옥문 열쇠 아니에요? 네, 얘 원래 악마인데 이제 뿔 자르고. 악마인데 착한 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뿔이 잘렸으니까 약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열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뿔의 힘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아마 악마 그 상징을 부러뜨리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뿔이 그럼 저 다 잘하면 더 세지겠네요? 아, 뿔이 저거 잘하면은 엄청난 재앙이 이제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설정이 있어요. 아, 자기가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세계를 위해서 마음이 좀 착해져서. 완전 흑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지긴 하는데. 스포한다고 자꾸. 아예 언제쯤 하는데. 쌓여인 꼬리 같은 거네. 잘라줘야 되네 계속. 그래서 이 다음. 멋있다. 아, 이건 헐크. 이야. 네, 이렇게. 와.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미묘하게 헐크하고 그 베르세르크의 그 누구 조드 장군하고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만들 때 브록 레스너. 아, 브록 레스너 맞아. 브록 레스너도 있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똑같이 이것도 제 창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좀 약간 변형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대안산시 대성포중학교 체육교사 선생님 별명 소불알. 똑같이 생겼어요. 소불알 선생님. 느낌, 뭘 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별명이 소불알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 투포항공 이상한 데서 던져가지고, 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엉덩이 투포항공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여기 땡기지 않아? 이렇게? 야! 여기, 이런 데 땡겨. 야라고 하네. 여기서 끌어올려서, 안경을 쓰시는데 태양 받으면 바뀌는 안경 맨날 쓰고. 그 야구 선수들이 쓰는 거. 이거 햇빛 자외선 받으면 이제 이렇게 쓰고. 맞아, 그거 좋아하셨어. 소브라 선생님. 아, 저 승모근이 대단하다. 와. 헐크의 특징이죠. 이게 마블 캐릭터들을 이게 의뢰 받아서 이것도 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입시생이었고 이렇게.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모르는데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됐죠.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아니, 그 승모근을 좋아하시나 봐요. 승모근 발달된 그 캐릭터를 헐크가 저렇게. 아니, 그쵸. 베놈이나 헐크나 그러네요 보니까. 그 누구야, 그 헬보이도 그렇고. 그러네요. 저 목 두꺼운 거. 그리고 이 지방. 저도 야, 그 취향이 약간 승모근 취향이시네. 제가 이때부터 승모근을 만들기 시작했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네요. 혓바닥이 너무 리얼해요. 혓바닥. 근데 이렇게. 와. 뒤에 마블 캐릭터 많이 있네요. 저건 이제 그분이 그 컬렉팅도 많이 하세요. 모으는 것도. 여기 출장 나가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기 창고 같은 스튜디오였어요. 한쪽면은 이제 자기 그 스태츄 같은 걸 쫙 모아놓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만들고. 이런 거에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돈 많이 줬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적당히 그냥 그 당시에 있어서 네. 썩 만족스러운 아니, 가격은 아니었나봐요. 아니 그래도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충분히 용돈 충분히 용돈 정도? 그렇죠. 충분한 용돈? 아니, 그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기회도 저한테는 좀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죠. 뭐 그때 군대 가기 전에 20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안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들 일이 없죠. 이게 경험치 쌓는 작업. 그렇죠. 네. 유토값만 하더라도 한 진짜 한 몇백만 원 들었을 거예요. 아 유토가 그렇게 비싸요? 네, 저 정도 양이 나오려면 저게 이게 실제보다 훨씬 큰 사이즈거든요. 아, 핸드폰이 저기 보이시죠? 여기. 네네네. 엄청 크네. 핸드폰이 있으면은 그게 큰 사이즈니까. 재밌으셨겠어요. 저는 저 크기로 주호민 작가님 머리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수백만 원짜리 유토값. 요괴냐고. 머리만. 그래서 귀만 엄청 크게 해서 비두만 있죠. 그 만화에. 주호민 작가님 만화에 그럼 실제 비행 가능하죠? 귀로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캐릭터. 그거 한번 만들어보죠. 그거는 순수 미술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아니 아무튼 감동적입니다. 다음 거 보시죠. 네. 아 채색한 건가요? 아 이거는 제가 채색을 안 했고요. 네. 아 저기 페인터가 있네요. 아 D2라는 네. 분이 D2라는 분이 따로 하셨네요. 아 이게 1:1 스케일이구나. 네, 피에타라는 데서 제가 이제 근무 일을 했을 때 네. 1:1 사이즈 헐크 1:1 사이즈였을 거예요. 그럼 닉네임이 만든 사람 저는 이제 고용돼서 그 피에타라는 스튜디오 피에타. 이렇게 아 스튜디오 이름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 사실 그리고 군대 갔을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그 어금니가 와우. 그거 같은데요 너무 그 뭐라고 그러지? 만화적으로 X 아 그렇구나 빠르게 넘어가죠? 오늘 안 긁히네. 오늘 안 긁혀. 아, 이것도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같이. 아, 저 뒤에 있는 헐크가 그 예. 제가 만들었던 헐크의 모티브가 됐던. 아, 그렇네. 저는 좀 과장돼 있는 헐크다. 네, 머리통이 좀 작고. 저게 아마 애니메이션 버전일 거예요. 실제 영화 버전이 있고 네네. 애니메이션 버전이 있으면 이제. 야, 이 스파이더맨, 야, 이것도 멋있네요. 네, 이것도 제가 좋아했어요. 마블류를 좀 좋아하시네요? 그쵸, 그분이 마블류로 어떻게 만들고 싶으셨다고. 본인이 좋아한 게 아니고, 저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때 마블도 몰랐고, 스파이더맨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때 일하면서 좀 알게 됐죠. 마블은 돈이 된다. 왜냐면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뭐, 그쵸.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뭐, 내가 헬보이를 몰라요. 네. 근데 헬보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사실... 헬보이를 만화를 좀 많이 보나요?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영화 보고. 알아야 되니까? 굳이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 같은 거? 그 어떤. 각도나 뭐. 그렇죠. 예, 캡처를 많이 해서 보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것도 채색됐나요? 이것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완성품 못 보셨어요? 좀 아쉽다. 그쵸. 이분이 전시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군대에 있어서. 아마 이 군대가. 군대에선 뭐 하셨어요? 경력단절. 군대 있을 때 벽화 그랬죠, 뭐. 미대 출신이라? 네. 벽화 그랬어요. 무조건이지, 뭐. 벽화 그리고. 아니, 이거, 뭐야. 이름 뭐죠, 쟤? 스파이더맨이요? 스파이더맨. 네. 저거 하고 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자기가 했다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냥 모델 이게 아마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죠, 맞아. 민감할 거예요.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마 개인 소장용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자세한 거 라이센스를 그 취득하고 그분이 한 게 아니라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어렸어서 그냥 뭐 만드는 것 쪽으로만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귀 부분 묘사. 네. 복면 썼을 때 귀 부분 묘사. 귀 부분 이렇게 늘리죠. 네. 쫄쫄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네. 와, 저 목뒤 좀 봐, 저 목뒤 주름. 헐크 버스터도 있네요, 반대쪽에. 저 뒤에 피규어. 네, 그분이 진짜 많이 모이셨어요. 헐크 버스터? 잘 지내시는 저 아이언맨이 헐크랑 싸우려고 만든 여기. 거. 저거. 마블 많이 보셨. 그냥 뭐 유명한 거는 몇 개 봤죠. 네. 헐크버스터 저 알아요?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입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헐크 싸우려고. 그래서 저는 왜 대가리가 나왔나 했지. 겹쳐서인데. 대단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누구죠? 이때 근데 이게 브레이킹 배드. 거기서 모르면서 아는 척해요. 브레이킹 배드. 과학 선생님이 맞아요. 암에 맞아요. 걸렸어. 네. 그래서 가족들을 이제 먹여 살리려고 시럽봉을 만들어요. 실험실에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약계의 어떤 큰 손이 돼. 마약왕이 돼. 그런 내용이야. 맞아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데, 근데 재밌어요. 브레이킹 배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뭐 제 개인 소장으로 제가 만들었죠. 좋네요. 소장으로 만들었던. 근데 잘 문외한인데. 이 묘사의 디테일이 막 점점 늘는 느낌이에요. 그 저도 요즘도 계속 늘고 있다고 좀 느껴요. 제가 이거를 이게 본업으로서 이것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좀 적은데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무슨 그런 실제 모형 회사에서 나온 어떤 뭐 헤드다. 정식.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냥 전혀 위압감이 없어. 뭐 핫토이에서 나왔다. 핫토이에서 나온 그거 브레이킹 배드다. 아 그렇구나. 야 똑같다. 그 옛날에 영화 있었거든요. 무슨 영화냐면은 그 밀수하는 중국인인데 뭐 하다가 의약품을 밀수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의약품이 원래 가격으로 사면 엄청 비싸요. 네네. 근데 그 밀수해서 파니까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단속을 피해서 파는데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밀수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밀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맞겠다. 더 비싸게 팔려고. 근데 자기는 양심가에 팔려고 밀수해서. 밀수 히어로네. 밀수 히어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품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저런 막 원형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의뢰는 들어왔었어요. 네. 국내 알 수 있는 웬만한 회사들에서 이렇게 들어오긴 했었는데 제가 꿈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꿈이 뭐예요? 꿈이요? 저는 순수한 작가라고 싶어요. 작업하고. 물론 이것도 좋죠.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까. 네. 근데 저 때부터 이제 그. 대머리 시리즈가 좀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 아마 제가 처음 만들었던 대머리였을 거예요. 처음 만들었던 퍼스트 대머리요? 퍼스트 대머리. 이게 저분이 두상이 되게 예쁘세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두상이 되게 특징적이셔서 백인이 예뻐. 장두형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같아. 조명까지 이렇게 하니까. 저 채색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채색도 이제 이때부터 제가 연구를 했어요. 채색도 어디서 배우질 않았으니까 에어브러쉬를 보니까 취미 그때는 아마 그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거기서 보고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눈이 어떻게 저렇게 빛나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왼쪽이 더 클리어 눈이. 처리했어요? 클리어 처리하죠. 클리어 처리하고.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제가 이게 좀 모르는 거 이때 아마 레인맨 선생님이라고 그 피규어 만드신 아까 언급했죠. 그분한테 제가 네이버로 물어봤어요. 네. 선생님 제가 이런 걸 처음 하는데 레인맨 쪽지로 물어보니까 친절히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뭐 락한 뭐 어떤 거 쓰고 페인트는 어떤 거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좀 이렇게 웹상으로 이렇게 전수를 받아서 만들기 좀 시작을 했죠. 레인맨. 레인맨의 뒤로 있는 안무만 한번 보시면은 아모캣은 아세요? 아모캣. 아모캣이 뭔가? 아모캣 시즌 1호 부활 뭐 이런 거 모르세요? 아모캣은 아모캣을 모르시? 아모캣 형은 왜 몰라요? 그게 나 모르는 거 없는데? 와 가짜구만. 가짜 DC인. 아모캣이 뭐예요? 아모캣을 모르면 그냥 앞으로 DC 한다고 하지 마세요. DC 안 해요. 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니 DC 안 하는. 야 아모캣을 모르시네. 아 답답합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그분도 창작자인데 네. 아 어떤 분이시구나. 뭐 만드시는 분이에요. 또 보죠.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죠. 네, 와 눈알 칠하기 전이고 이제 이게 바디까지 만들었어요. 야. 그래서 다음 작품을 보면 이건 연습이었어요. 이거는 누구죠? 많이 낯이 익은데? 저 마이클 패스벤더. 맞아요. 마이클 패스벤더. 와, 나 이름 바로 들었는데도 모르겠어. 그 엑스맨의 매그니토 젊은 버전. 엑스맨 시리즈는 다 안 봤어요. 오늘 좀 안 긁히시는데요. 야, 왜 모르지? 그 사람 고추가 진짜 커요. 그 노출 그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생식기라고 해주세요. 아, 생식기가 고추라고 진짜 커요. 아, 그래서 저거 쓰고 있구나. 네. 저 그거잖아요. 그죠? 매그니토 이제 그거 쓰면 늘 나이 들어서 이제 그거 쓰고 막 뭐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그 젊었을 때도 저걸 딱 쓰고. 아, 저게 그거라면서요. 그 생각이 안 읽히는 주호민 작가님 그 뇌 공격 막으려고 맞아요. 생각이 안 읽히는 그 둘이 싸워서 투구예요. 그죠? 네네. 생각 못 읽어요. 저거 쓰고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이 그거죠. 철 조종. 맞아요. 그죠? 자력. 그래서 매그니토예요. 마그네틱. 그래가지고 막 울버린 천적이잖아요. 그죠? 여기 철 들어있어서. 울버린이 철인가요? 이거 철이잖아요. 아담한티움. 뭐 뼈가 맞아. 안 돼. 상대 안 돼. 주입이 된 거죠. 이게 뼈 그 틀 자체를 아예 새로 뼈를 해서 거기서 빨리 복구되는 세포 그거 돼가지고 막 복구 계속 돼가지고 그래서 쫙쫙 하면 날아다니던데. 제일 잘하시는데요. 안 보셨다는데. 설정충. 영화남 설정충. 좋네요, 이거. 아, 히어로를 많이 만드셨네요. 그쵸, 이거는 데인드안. 이야, 그냥 퇴폐미가. 이거는 완성을 못했어요, 하다가. 왜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만들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겨서 뭐 이렇게 크게 잘생긴 사람들이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기도 어려워요. 네, 이게 특징을 잡기가 어렵고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잘생기신 분들끼리 또 비슷비슷해요. 조금만 다르면 누구 같고 조금만 다르면 그래서 그쵸. 정해진 비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또 근데 묘사가 잘 됐는데요? 이건 약간 눈이랑 이런 거를 포토샵으로 얹어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만들어진 건 아마 어떻게 얹었어요? 이 정도로. 그렸어요, 포토샵으로 이렇게. 아, 앞으로 이렇게 그려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 방향성을 좀 보는 거죠. 그냥 만들었다고 해도 됐겠다. 와, 닮았어. 이것도 얹은 거예요, 그냥? 네, 이거는 안 얹었어요. 눈만 이렇게 그렸죠. 이제 저 위에다 그려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코가 너무 똑같은데? 그래서 데인단 하고 이거는 덱스터. 띵띵띵띵띵띵띵. 딩딩딩딩딩딩딩. 모르는 게 떠덩. 왜 모르는 게 없어요? 이게 심술나는데 왜 모르는 게 없죠? 이게 이제 그 사이코 살인마죠. 근데 그 아내가 좋아요. 아내요? 항상 매 시즌 똑같은 대사로 시작해. Tonight it is the night. 오늘 밤이 그날이다. 살인을 하면서 항상 시작해요. 저게 막 그 다크 히어로,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인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일을 했던.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살인 충동을 멈출 수가 없는 애예요. 근데 입양을 형사 아빠가 입양을 해가지고 그거를 멈출 수가 없다면 나쁜 사람을 죽이렴.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다크 히어로가 되는 캐릭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다크 히어로 살인범을 죽이는데 거기에 있어서 막 뭐 그건 없어. 막 정의로운 마음은 없어. 정의로운 마음 전혀 없어. 근데 그냥 있어. 그냥 허용된 먹잇감이라서 죽일 뿐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이 이제 혈흔 조사관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혈흔 분석관이. 경찰이야. 경찰이야. 마이애미 경찰이야. 저런 느낌.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고. 와. 저기 뭐 누군지 알아. 그만. 나 알아. 누구야? 셜록. 그러니까 배우 이름이 뭐냐고. 셜록 그거. 아까 말했는데 방금. 예. 잠깐만. 앞에는 얘기해 줄게요. 베네딕트. 베네딕트 컴버비치. 맞아요. 베네딕트 컴버비치. 이때 셜록 시리즈가 한창 많이 나왔어요. 그쵸. 닥터 스트레인지. 네, 닥터 스트레인지. 저희 아내도 셜록 완전 동인녀들이 환장했어. 그 셜록이랑 왓슨을 그냥 BL 코드로 그냥. BL 코드가 있어. 그게. BL 코드가 뭐예요? 그 남자끼리 사는 보이즈 러브. 그 커플을 막 묶어요. 팬들끼리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녀자라고 그래요. 부녀자. 그런 그 무리를 부녀자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지칭해요. 그렇구나. 부녀자들이 그런 거예요. 부녀자들 진짜 좋아하지. 이런 거 잘 알아, 내가. 똑같아. 근데 이거는 나 좀 약간 약한 거 같은데? 이건 또 처음 초반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 브레이킹 배드 이전에. 근데 전역하고 처음으로 손풀 겸 한번 만들었었던 건데 이게 좀 잘 나와서 사진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되게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네, 오이같이 생겼죠. 잘생김을 연계하시는. 그래서 별명이 큐컴버 비치예요. 큐컴버가 오이거든요. 그리고 눈이 되게 그거 같아. 좀 뭐라 그러지? 졸린데 그 안검하수 수술을 한 느낌이에요. 그런 눈이야. 그 데이비드 컴버비치. 특이하게 생겼어요, 참. 이런 느낌. 목소리가 썰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이어서 그 호빗 영화에서 스마우그라는 용 있잖아요. 그 용 목소리를 연기했어요. 아. 그 어떤 그런 짐승 목소리도 되게 잘 내.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네. 성대모사를 잘한대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렇게 아니까 어떻게 뭐 두껍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걸 아니까 노래도 잘한대. 아, 그 책도 책 낭독한 컨텐츠도 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동화책 읽어줘. 봐봐, 지금 잘하시네 펄. 왜 이렇게 잘 알아? 다 아네. 내가 모르는 게 아닐까? 이 아저씨가 너무 잘 알아. 오, 이건 뭐야? 아, 이거 뭐예요? 어떻게 잘려 있어요? 이게 그 누구예요? 매그니토를 만들 때 전신으로 만들려고 몸까지 만들었었는데 매그니토면 저거 두 배인데. 아, 그래서 처리했습니다. 그 쉐임이라는 영화에 나오거든요. 네. 아, 이런 느낌? 네, 몸을 이제 같이 이렇게 세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전신으로. 묘하게 몸통이 되게 작아 보여요. 그죠? 팔이 되게 좀 크고 맞아요. 좀 길고. 길어요. 정확한 비례를 정확히 보시네요. 해부학을 좀 했기 때문에 유비 같아. 제가 그때 저 때도 이제 그 학부 시절 이제 연구작이라고 보는 거죠. 보니까 저도 지금 봐도 팔이 좀 길다는 느낌이. 근데 일부러 저렇게 했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DC나 이런데 보면은 좀 과장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촥촥 하면 액션성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고. 드디어 긁었대. 아, 시즌 1호 긁었네? 드디어 긁었네. 시즌 1호 긁힘. 퍼스트 긁음. 퍼스트 긁음. 손이 또 강조되어 있네요, 사진에서도. 아, 진짜 잘 만드셨네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쌓이면서 네. 작업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 이게 그 하박이라고 하나? 이게 기네요,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이쪽에 그 조명을 저쪽에 때렸는데요? 그죠. 촬영도 직접 하신 거예요? 촬영도 제가 직접. 와. 그런 느낌. 좀 이것만 보니까 좀 그 엑스컴 외계인 느낌도 나고. 외계인들이 그 팔이 길거든요. 네.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와, 질감 봐. 이거. 나 알아요. 잠깐 아무도 말하지 마. 엠마 왓슨. 와우! 맞았어. 와우! 아, 이거 유명한 사람잖아요, 엠마 왓슨. 그래, 해리포터 친구. 그래, 헤르미온은. 론하고 막 사귄다고 했던. 실제로? 사귄에 만에 막 있었어, 막. 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엠마 왓슨이 누구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네. 아, 똑같다. 다른 각도도 있어요? 아, 말포이래. 와! 짧은 머리.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피규어고 어디까지가 사람이에요? 얘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네네. 이 위에 얹어본 거고 이게 실제. 이게 누구예요? 엠마 왓슨이에요. 엠마 왓슨이라고? 이렇게 그 단계를 놓고 비교를 해야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엠마 왓슨이지. 저 왼쪽 눈동자 너무 400안 아니에요? 이거. 저거 이게 완전 커 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초점을 딱 집어 넣고 해야 눈동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딱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분은 제가 실존 인물이시죠? 보디빌더. 와, 근육이 어떻게 진짜 무슨 만화에 나오는 유명하신 보디빌더인데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시고. 네. 만화에 나오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몸이 저렇다는 거죠, 이게. 그죠? 네. 실제. 제가 과장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딱 몸이 진짜 저래요. 옛날에. 저러세요. 금종범 아세요? 금종범이요? 금종범 아세요? 아니요. 옛날 이종범 선수가, 네. 한창 선수 시절 하실 때, 그 이벤트로 몸을 다 금으로 칠해서 팬티만 입고, 네. 금으로 칠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고 이런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궁금하다. 금종범. 나중에 유튜브에는 자료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대단하시다. 이렇게 만들었었고, 이건. 똑같아요. 헤드만이지. 특징을 잡기가 좀 쉬워졌는데. 네, 되게 하관이 좀 붙어야 되겠다. 네, 정말 그리기 좋은 얼굴. 네, 특징 있게 생기셔가지고, 딱 잡기가. 근데 이게 이분이 왜 그러냐면, 목 부분이 되게 굉장히 두꺼우세요.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실제에서는 이렇게 붙었죠. 재밌어요, 이런 거. 이게 본인 반응이 어떠셨어요? 대만족이었나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 걸 못 봐요, 결과는. 그리고 이게 좀 작은 버전이네요, 좀, 그죠? 이거는 좀, 만들기만 해, 그냥. 만드는 거에 그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일이나 그런 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데 이게 나이가 어리다 보면 이렇게 거쳐서 이거 많지 그거 같아요. 초콜릿 못 먹어본 카카오 따는 그 꽁이 같아요. 저는 초콜릿이 뭔지 몰라요 하면서 카카오만 따 계속. 아 따는 게 카카오인데 그러니까 거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반응을 의뢰, 못 보셨대. 의뢰를 보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죠. 좀 슬픈 얘기다. 그냥 저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정말 많은 어린 시스템적으로 조각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좀 크네요. 이거는 제가 아 귀엽다.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만들기도 했어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이거는 진짜 좀 무서운 게 저 개가 개 입이 귀에 달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양쪽에. 저 귀 안이 빨개서 입처럼 느껴진다고요? 응. 아. 기생수처럼 약간? 응. 좀 무서워. 강아지 한 마리 더. 아, 바로 강아지로 넘어가네요? 네. 보는 건 나. 오! 닥스훈트네. 오! 아, 저 뭔지 알아. 저 옛날에 좀, 저 키우는 거 유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학교 때, 그 견종도 좀 유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학교 때 그 자취하는 사람들이 그 저 닥스훈트 많이 맞아 견종 유행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아, 뭐예요? 감사합니다. 에? 요즘은 시바견이에요? 요즘 모르겠어요. 시바견은 모르겠고 비숑 프리제도 유행했던 것 같고. 아무튼 저 닥스훈트가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요크셔 테리어가 엄청 유행. 맞아. 요즘 포메? 요즘 포메래요. 미용실 가면 항상 염색한 요크셔 테리어들이 있었어. 귀만 분홍색인 애들이. 아, 그건 푸들. 아, 푸들이에요? 요크셔 테리어는 까매가지고, 이게 좀 안 이렇고. 아, 푸들이다, 맞아. 네. 이제, 감사합니다. 그, 피규어들을 만들다가, 이제 그, 극사실 조각 쪽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파트 중에 누나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눈알 아니 저 핏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핏줄을 이제 그 실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그리기도 하고. 아 털실요? 네 털실 이렇게. 아 털실 장검 좀 가지고. 네 아~ 분할해서 이렇게 붙여서. 진짜 같아. 하우돈 아세요? 하우돈 모르세요? 하우돈 아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인데 그 눈에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화살을 뽑았는데 눈알이 딸려 나왔어요. 아.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주신 몸이 그래서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 눈알 하면 다 하우돈, 즉 조건 그러니까 좀 반사로 그냥 반사적으로 하우돈 저런 거. 이거는 이제 연구를 했고. 네. 이거는 이제 BTS 이게 최근에 만들었던 걸로 이제. 와. 근데 이게 이분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B님인데 이게 V 아,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다음에 선생님 만들고 하니까 점점 만족스러워지더라고요. 전형적인 V님은 그 느낌이거든요. 순정 만화에 나오는 두 형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면 옆모습 보면은 와. 여기 위에가 엄청 높죠. 두정점. 네, 여기가 높아서 이렇게 쫙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쫙 내려가면서 진짜 만화 같아. 이게 진짜 만화 같아. 진짜 순정 만화. 그러니까요. 여기가 되게 높아. 맞아요. 귀도 이렇게 좀 큰, 큼직하고 얼굴도 작고 하관도 좀 작고. 황세자 같아. 그래서 저는 근데 이 각도가 좀 닮은 것 같아서. 오, 닮았어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긴 좋다. 코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저분. 잘생기면 만들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저희 거는 되게 수월했었겠어요? 아니, 우리 거 어려웠어. 아, 우리 거 어려웠다고? 신경을 많이 썼죠. 와! 오! 머리 모양이 아까 그거네요, 이거는? 그죠? 네. 사진만 다른 거란 거네요? 그쵸. 사진, 머리 모양은 많이 그, 연예인분이시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한 거를 잡을 수는 없어요. 쌍꺼풀 없이 커다란 시원한 눈이네요. 그러네. 네. 나처럼. 형, 시원한 콧뚜껑. 여기가 진짜 두꺼워. 여기가 진짜 내가 본 사람 5명 안에 들어. 고마워. 살려줘서. 시원시원해. 야, 다음 거 보죠. 이제 와! 아, 나왔다. 조커. 이거 무조건, 이거 거쳐가야죠, 조커는. 아, 조커 만들기는. 히스레저 조커도 있고, 이제, 호아킨 피닉스 조커도 이제. 똑같아요. 조커 만들기는 그냥 입국 심사야. 그냥. 아니, 좋아해서 영화도 워낙 재밌게 봤고. 아, 이거는 재밌게 보고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보고 만든 거고.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조커는. 네, 그건 봤어요. 그 침착한 조커요. 이거. 아, 다크나이트 조커요. 그건 봤어요. 다크나이트. 저 좀 이거 보고 나서 조커 어떤 조커가 더 나에겐 최고의 조커인지 막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조커? 가장 인상 깊은 조커요? 배트맨 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잭 니콜슨. 아, 뭐 원으로 가버리네. 잭 니콜슨이요. 변화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잭 니콜슨으로. 보통 두 명 중에 꼽는데 변화구로 잭 니콜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어떤 조커? 아, 전 요번에 나온 조커. 아, 다 보셨는데? 내면, 네, 그쵸. 다크나이트도 봤고. 그렇죠. 네. 이번에 내면 연기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나는 좀 안 됐어요, 이 조커는. 네, 스토리가. 아니, 그간의 조커들은 과거가 안 나오거든요, 잘. 근데 이 사람은 조커가 되는 과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주니까 좀 이입하게 돼.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위험해 보인다고 평한 사람들도 있어. 여기 너무 약간 현실적이죠. 좀 현실적이어서. 악당이 분명한데 그냥 안 됐어. 아니, 사회적인 악당이 될 수밖에 없어. 사회 그 상황이. 만들어졌어 그냥. 아, 사회 시스템 문제다. 아니 배트맨 1 조커는 과거가 나와요. 아, 나오죠. 원래 악당이었는데 원래 깽당이잖아요. 빠지잖아 무슨 화학 물질.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굳어버려 그 상태로. 이러고 다녀 그냥. 근데 예술가적인 면모가 있어서 악당 행동을 하는데 뭐 미술관에 가서 막 스프레이 칠하고 막 현대 미술 막 맞아요. 조롱하고 막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더 있는데 간추려서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끝인가요? 네. 아 끝이다.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아니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네. 뭐지 피규어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 취미로 만든 거고 이제. 순수 미술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볼까요? 한번?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네. 아니, 난해한 거 저희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왜 만들었는지 한번 추측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아티스트라서 이런 거. 저는 그 부산 비엔날레도 한번 참가한 적이 있는 미술가이기도 하니까요. 비엔날레? 아, 그럼요. 와. 아, 부산 비엔날레 참가하셨어요. 예. 비엔날레 뜻은 아세요? 비엔날레요? 네. 2년에 한 번 하는 건. 비엔. 트리엔날레는 3년. 맞아요. 비엔 2년. 숫자예요. 비엔남. 비엔날레. 비엔남이요? 야, 웃어주시네, 이제. 그냥. 웃어주고 빨리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는 걸 드디어 깨달으셨군요. 주호민 작가님이 한 일주일 만에 깨달은 걸 오늘 하루 만에 깨달으셨네요. 자, 이거 뭐죠? 이거는 이제, 정답! 세 장인데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동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어차피 세 장이야. 잠깐 전 더 보고. 이런 느낌? 어차피 세 장이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차피 세 장이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현대사회다, 그게. 저는 천하삼분지기를 천하삼분지기 저는 그 느낌 나거든요. 뭐요? 그냥 세 장이 아니에요. 새 아파트. 네. 방 3개짜리. 네. 끝. 방 3개짜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제 철창 같은데 살아가는 방이 그거라는 뜻이. 그렇죠. 아니잖아. 성공한 앵무는 방 3개짜리에 산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성공한 앵무는 방 3개짜리 3장에 산다. 근데 괜찮은 추론인데. 저 금속으로 굉장히 저게 멋진 금속을 썼다는 거에 또 주목을 해줘야 돼요. 저게 그냥 쓰댕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저게 약간 금 느낌이 있잖아요. 롯데캐스. 그렇지. 잠실에는 롯데캐스. 프리미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방 3개짜리. 그리고 저 복도의 느낌.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복도는 좀 다른 걸로 해도 되는데, 그죠? 맞나요? 저희 제목이 이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진정한 자유? 제목이 있구나. 네. 전, 새 아파트. 맞아요? 어떤 의도죠? 아니, 주호민 선생님이 하신 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완전 맞춘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좀 설명해 드리죠. 이제 그 이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술을 하면서 좀 막 그런 강박관념 있잖아요. 뭐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탈피를 해야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막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제가 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도 많이 키우고 하는데 저 새를 보니까 갇혀서 사는 게 안타까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한 사고의 한계가 맞지 않을까. 돌아다니는 듯 하지만 너는 자유롭고 나는 뭐 이렇게 옮겨다니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사회 생각 안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사고의 한계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다음. 와 이거 뭐야? 잠깐만 나 알 것 같아. 이거는요. 좀 보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야? 연작이네요, 그죠? 연작은 아닌데. 뼈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거. 이거는 제목이 Against Wind예요. 바람을 맞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어디 써 있어요? 저 위에요. 빨간 거. 그 뒤에는 좀 덜 만들어졌어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그죠? 응? 나 알았어. 나 진짜 알았어. 한번 저기 찌끄려봐요. 찌끄려보라니요, 조민 작가님. 네. 제 말이 이게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해석은 자유죠. 존중해주세요. 자, 보세요. 존중해요. 지장산. 저희 집안에 지장산 투어가 있어요. 1년에 2번. 도입이 좋습니다. 성묘를 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묘자리를 엄청나게 배산 임수를 따지셔가지고 해가지고 성묘를 할 때마다 산을 하나 넘고 들어가야 돼. 막 가면은 이제 그 우리 사촌 이 학렬에서는 싫어요, 사실은. 어르신들은 위에 어르신들은 이제 유교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좀 심취돼 있고 할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우리 학렬은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억지로 가. 그러면 오늘 지장산이라고 그래. 가는 날이라고. 그러면 아 싫어. 근데 안 돼. 너 가야 돼. 끌고 가. 근데 막 그때 막 바람 불고 막 지장산 끝 막 산을 넘어야 돼. 그럼 막 산 밑에 뭐 있어요? 저렇게 생긴 거 개 많죠. 뭔지 알죠? 바닥에 저렇게 생겼죠. 개 많아 저거. 보시래기. 저게 막 날리는 거. 나무 보시래기.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개 많아 저거. 눈에 막 들어가잖아. 이거 싫어. 나 지장산 가기 싫어! 지장산에 가기 싫은 마음을 표현했다. 근데 끌고 가는 중.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해석인데, 바람에 굉장히 당당히 맞서고 있는 자세잖아요.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어, 앞쪽으로. 저거는 저렇게 기울여야지만 맞설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는 거야, 바람이. 버틸만. 엄청 세. 근데 선체로 죽었어. 왜요? 왜 죽어? 너무 세서. 선체로 죽었다. 그런 느낌인데요? 끝이에요?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걸 만든 의도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의도는 아니고 그냥 철로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냥 그런 거 같았어요.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사실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럼 주문 작가님 맞추셨네요. 그죠? 그냥 선체로 죽었다. 선체로 죽었어.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까워. 2대 0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냥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철이라는 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이걸 또 맞췄네. 아니 못 맞추실 줄 알았거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리고 팔 부분이 묘사가 좀 덜 됐어. 아니 그게 좋은 건데. 약간 끝으로 갈수록 그게 약간 허물어지는 이미지 허물어지는 게 난 좋은 것 같은데 더 너무 디테일하게 또 만들어 그러면 바람에 맞서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딱 그 끝나잖아요.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들이. 그 다음은 요건데 이건 액션 피규어인가요? 이거는 실제 사람 사이즈예요. 엄청 큰 사이즈. 저 관절도 움직이나요? 없네. 이게 끝이네. 네네. 이거는 그냥 바디예요 제목이. 바디 몸이란 뜻이죠. 나 알 것 같아. 뭐야? 호민의 배. 제 배요? 호배. 제목 호배. 정답 맞나요? 그래. 아니에요. 아니요? 왜? 제 배예요. 허울리. 이렇게 또 제 몸을 공개해버렸네. 그 정답? 아니, 중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살이 좀 쪘을 때예요. 몸을 뜨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제 몸을 이제. 떴어요? 그, 라이프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와! 아니, 저 밑에는 안 뜬 거예요. 작으시다고 지금 누가 하셨는데. 저 부분은 안 뜬 거고. 좀 안짱다리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조인트들이 조금 틀어진 것들이 있어요. 몸통이 좀 기네. 저 얼굴이 뜨신 거예요? 얼굴도 라이프 캐스팅. 그럼 완전히 그냥 본인을 뜨신 거네요? 이게 제가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신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내 피지컬적인, 어디를 그렇게 자꾸 선생님. 아니, 비교하면. 젖꼭지가 상당히 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저 상체 부분은 정확할 거예요, 아마. 네, 저 아래에 있는 스타일. 아니, 몸에 대해서 공부하다 이제 피지컬적인 바디가 어떤 걸 한지 한번 바라보고 싶어서 실제로 몸을 떠서 이제 사람을 볼 때 몸이랑 이제 생각하는 거랑 두 개로 나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몸에 완전 집중을 한 거군요. 네, 몸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묘해, 진짜. 사람. 공각기동대 같아. 나 안 봤는데. 그냥 어떤, 그것도 크게 컨셉이 왔는데. 2대1. 맞아요? 2대1. 아니, 되게, 그니까, 익숙한 거를 굉장히 낯설게 보게 하네요. 진짜. 그게 미술이야. 이렇게 생긴 건 다 공각기동대라고 하면 다, 맞아.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냥 나 안 봤는데도 그냥 이런 거 있으면 공각기동대라고 하면 돼. 약간 그런 컨셉이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이건 조각 작품. 저 가운데 있는 게. 저게 조각이었어요? 네, 조각 작품으로. 희민이가 만든 거랑 너무 비교되는데. 근데 이번에도 팔이 길어. 팔을 좀 길게 그리는 그게 있네. 좀 쿠세라고 해야 되나? 이 팔 길게 있는가? 뭐 제가 만드는 습관일 수도 있고.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교복을 입은 소년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있어. 네. 반에 한 명 정도는 아니고 제가 친구 얼굴을 이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실제 있는? 네. 근데 똑같이 안 생겼어요.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생긴 친구를 이제 그래서 그냥 세워놓은 건가요? 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반응을 보는 거였나요? 반응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 실험을 좀 한 거죠. 네네네. 봤는데 이제 이게 가짜라는 거 사람들이 아는 순간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모자를 가발을 벗기고 이렇게 그 성기를 이렇게 치려는 행동. 성기를 친다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기를 그냥 빵 세게 안 때릴 거야. 끊어칠 거야. 이렇게. 제가 근거리에서. 아니 그냥 모자를 다 벗기거나 옷을 벗기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람들이 아마 불쾌한 골짜기를 느껴서. 불쾌한 골짜기.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를 느껴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구나 사람들이. 차라리 그 희민이 284가 만든 우기명 혹시 보셨나요? 우기명이요? 네. 그거는 불쾌한 골짜기가 아니고 그냥 불쾌해가지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거는 불쾌한 골짜기라서. 기안84한테 저거 주잖아요? 그럼 처음엔 인간인 줄 알고 뭐야 인간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갑자기? 대뜸? 니 킥을 날려. 갑자기 날라차기. 열라 뽕따이 하면서 니 킥을 날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알아? 빠세! 빠세 하면서, 계속 이래, 막, 계속 이래. 계속 막 이러면서, 스텝 밟으면서, 옛날에 나 혼자 산다 할 때, 그 고마한테 계속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막 부수려고 그러고, 그래서 좀 많이 훼손됐어요, 저거 할 때. 진짜 유의미한 실험인데요? 이 안에 왜 훼손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이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학부생 때 이런 연구들을.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안 그리는 거야, 사람을. 나도. 너도? 네. 진짜 그게 중요한 그게 부분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되면. 거부감 느껴.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잘 그리면 불쾌하거든요. 큰 게 있어. 그리고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손손님의 구독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것도. 이거 맞춰봐요? 이거 LP판. 이거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게 LP판 맞죠? 모터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뒤에도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뭐가 있었어, 잠깐. 네, 뒤에 건 다음. 상관없어요? 네, 다른. 막 돌아가요, 저게? 회전 운동을 하고 저 액체가 뭐지? 피인가? 아니요, 피가 아니죠. 피 같은데? 이게 피 같아요? 이렇게 묽다고? 아니지. 아니, 피 같아요. 피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염통 아니었어요? 다음 장면 봐. 그건 상관없어. 그건 다른 작품. 그건 다른 작품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 보세요. 고무관이 연결이 돼서 계속 액체가 나오면서 궤적을 그리는 거잖아. 어, 맞죠. 네. 그거잖아, 그죠? 네. 피 같은데? 저게 악마 소환 맞죠? 아, 악마 소환. 자동 소환기. 악마 소환. 자동 소환기죠. 자동 소환기. 이것도 그 하나의 바디 시리즈로서 이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은유를 해서 표현을 해보자. 네. 그래서 피지컬한 바디를 어떻게 표현해볼까. 아! 근데 그냥 혈액의 순환을 이렇게 그렇죠, 표현한 거죠. 혈액의 순환, 혈액의 순환. 와우. 피 맞았네? 피 맞아요. 피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사실 이거랑 구조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와! 엄청 단순화시키면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계속 돌아가고 그거를 긁고 반복되는. 근데 왜 여기다 바닥에 뿌려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 왜 나만 이해를 못했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그 은유적이기도 하고 좀 낯선 이미지기도 하고. 바닥에 이렇게 계속 피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바뀌고 이렇게 이게 나중에 그 피가 이렇게 쌓여서 다 긁히더라고요. 이렇게 응고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아마 좀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지 실제로 않을까. 피예요? 실제로 피가 맞아요. 실제 피라고요? 네. 돼지 피요? 돼지 피. 그래서. 그거 진짜 응고가 되겠네요. 응고가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튜브에서 막히기도 하고. 아, 그렇죠. 액체 처리를 그렇죠. 좀 했어요. 그렇죠. 아, 좀 묽게. 네. 선진해. 저의 그 탁월한 그게 있었네요. 네. 그죠? 아, 전 피가 아니다. 뭐, 혈흔 전문가야. 덱스터야, 너는. 저 진짜 피는 저렇게 안 생겼어. 좀 더 찐득해. 맞아요. 좀 그 검은 느낌이 좀 더 있어. 철이랑 만났을 때 주먹에 많이 묻혀봐서 그 알거든요. 냄새가 있더라고요. 피에서 주먹에 많이 묻혀. 주먹이 아주 애기 주먹이에요. 저 주먹이 엄청 작아요. 아 진짜 작으신데. 네, 애기 주먹.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에 힘이 집중이 되는 거야. 이게 타점이 작을수록 아프다고요. 주먹이 진짜 작아요. 주먹이 작을수록 아픈 거야. 와 이거 이것도 시리즈인가 보다. 와. 네 이것도 같은 시리즈. 심장이구나 이거는. 네 이거는 심장. 돼지 심장으로. 이것도 이제 뭐 인간 네네네. 뭐 인체 CPRN 순환 이게 기계예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 저 약간 제 인싸 오면은 그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이게 인공 심장이네. 근데 네. 아까 전에 본인의 몸의 주형을 뜨시고 이런 어떤 인공 내장을 만드시고 나도 느꼈어. 나중에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만들 것 같아. 프랑켄슈타인 맞죠? 박사. 프랑켄슈타인이죠. 당신은 최종 목표는 한국의 시키인 것입니까? 한국의 시키? 당신은 한국의 시키였던 것입니까? 매드 사이언티스트. 계속 이런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아, 네크로맨서라는 글도 있고요. 와,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그 좀 다른 얘기인데 네네. 이제 네, 가운데에 있는. 이제 그 신체가 하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복제를 해서 여러 자아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 네네네. 저 세트가 이제 네. 그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체형이 똑같아요, 그죠? 지금 아니 체형이 제가 저랑요? 네,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죠. 이게 뭐 그림 그릴 때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조각을 하면은 자기 얼굴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몸도 아마 저처럼 만들지 않을까. 저게 지금 십자가에 약간 못 박힌 느낌? 아, 그것도 있죠. 성흔이 있네요. 네, 그게 좀 이제 뭐 종교적 이유도 있고 제 저의 삶의 경험들을 네네. 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복제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소소하게 표현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파스타면을 왜 들고 있어요? 아니 저 깃발이야. 붉은 깃발. 아, 그래? 네 붉은 깃발. 나 파스타면인 줄 파스타. 느낌 있다 이렇게 하니까 색칠하니까 더 느낌이 있어요. 네, 색칠이 있고 이 가운데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저 가운데 인체 하나가 저거를 이제 복제된 다른 애들은 토미의 느낌. 토미의 느낌. 아담 네네. 같은 거 아니야? 토미야 모르시는구나. 저 친구가 원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여주려고. 아 숙주? 숙주라니요. 아담이라고 합시다. 아담. 이렇게 이건 포토샵으로. 그렇죠, 이거는 포토샵. 좋네요. 발이 오리발이네요. 발이 좀 크게. 천사가 묶여 있어 지금. 날아갈 수가 없어. 날아갈 수가 없어. 이게 뭐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안에 들어보면 밑에도 있고. 아래는 무슨 의미예요? 아래? 올라가고 싶은데 끼지 못하는 뭐 그런 자아들. 저는 아래 있는 게 애가 되게 편해 보여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여유만만해 보여. 다른 거지 막 옥신각신 느낌인데. 좋은 부분인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렇게 아니, 오히려 뜻을 넣고 위를 보면 안 살면 좋은 건데 지금 위를 보고 있으면 불행해져요. 되게 여유로워 보인다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제 그 천사 있죠. 천사가 막 옥신각신 막 힘들어 보여. 이거 조만간 또 전시 한번 할 거예요. 아, 이거. 네, 전시 한 번. 아, 이거는 계속 냅뒀다가 묵혀다가 계속 전시하시고 이렇게 하나요? 그 뭐 출품 해달라고 하면 전시하고. 원래 그렇게 해요. 아, 그래. 그 제프 푼스 같이 신작 구작 섞어서 해요. 원래. 네. 알겠습니다. 백곡. 이 백곡. 이거는 제목. 네네. 상처라는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상처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배꼽이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절단된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랐습니다. 저희 애들 것도.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위대한 그 사람으로서 생존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통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잘려지는 그런 통증이 있어서 저게 배꼽이 아니고 그 하나의 상처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곱창 자른 느낌하고 똑같아. 살면서 아니 진짜 두 번 잘랐거든요. 아, 자제분의 그 대체로 곱창이라뇨. 아니 근데 사실 곱창이에요. 네? 아니 사실 곱창이 맞아. 아, 당신에겐 인간성이라는 게 없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엄청 잘 잘려요. 가위가 진짜 싹 잘 가져나가지고. 그래야 배꼽이. 네. 근데 저 배꼽은 본인의 배꼽인가요? 제 배꼽이죠. 아, 그 아래 이거 점자는 왜 있죠? 아, 저건 수술했던 점. 아. 점자라니. 아니, 점자가 실내는 아니잖아요. 음? 점자가 실내는 아니잖아요. 배꼽. 왜 이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아, 이게 뭐 그 수술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 됐고. 지금은 건강하시죠? 아, 지금은 괜찮죠. 아, 저기 뭐 심각한 수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 점점점 피부 진짜 디테일하다 저거. 그 넘어갈 사진 아니에요 저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만든 거예요. 캐스팅. 아, 저것도 캐스팅이에요? 네. 아. 주로 저는 캐스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질감이 캐스팅 어웨이. 그렇죠. 야! 이거는 좀 출연해볼 만한. 아, 이거는 방어기제예요. 이거 봐. 네. 아, 그 제목이 다 말해주는. 아, 방어기제를 표현한 것 같아요. 와, 위에 글씨 좀 그만 봐요, 좀. 컨닝의 느낌이 좀 있는. 아까부터 자꾸 저거 좀 봐, 저거. 아니, 안 볼게. 이거 방어기제 아니야? 아, 좀 이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막 막혀있는데, 엿볼 수 있는. 엿보기 구멍이 많이 뚫려있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 관객이 뚫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관객들이 뚫은 거예요. 제가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그 오프닝 때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게 문풍지가 이렇게 뚫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발 나가지고 하면은 소리도 안 나. 그 옛날 보면서 첫날 밤 이렇게 사람들 훔쳐보고 싶은. 그렇죠. 사람들 마음에 방어기제를 저 사람 뚫어보고 싶은 것들이 이게 좀. 안에서 그럼 뭐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안에서 저러고 계셨어요. 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지 좀 더 궁금한. 안에 있으면 뚫어보고 싶기도. 저 같으면 못 뚫을 것 같으면 잘 뚫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깨진 유리 효과라고 하나 뚫어놓으면 다 봐. 맞아. 깨진 유리 효과. 하나가 힘들어. 하나가. 하나는 혹시 뭐 직접 뚫으셨나요? 아, 그건 좀. 아, 그래, 맞아요. 아니 근데 좀 예시를 약간 그 마중물처럼. 네. 맞아. 아니 뭐 전단지 같은 거 보면 하나는 자기가 떼놓잖아요. 그렇죠. 맞아. 전단지, 과외 전단지 자기가 하나 떼잖아. 자기가 하나 떼서 맞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거를 한 20개, 30개 뚫렸잖아요. 나중에 강 큰 놈들이 나와서 원펀을 해 갑자기. 다 부셔버려 그냥. 막 내동댕이 치고 막 그런 놈들이 나온다니까 나중에. 하나씩. 아, 있어요. 아니 저 창살까지 같이 날려버리는 애들이 있어. 있어. 어린 아이들이 특히. 아, 진짜 그래. 아, 이러고 계셨어요? 저 안에 있었는데. 지금하고 사뭇 느낌이 다른데요? 저기 어렸어요? 그때. 저것도 한 몇 년, 6년 좀 됐죠. 우산 들고 계신 거예요? 네, 위에도 가리고 싶어서. 아, 위에까지. 슬퍼 보이네요, 좀. 난 좋은데? 표정이 슬퍼 보여. 이거는. 아, 이거 뭘까? 아, 이거 추가된 사진이 있는데 안 가져. 위에 제목 할아버지와 시간 보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11개월이요. 저거 손이 할아버지 손인데? 맞아요. 딱 그냥 이건 추론할 게 사실 없어요. 보고 느끼는 게 그대로. 할아버지랑 제가 캐스팅 과정을 많이 하는데 할아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 모르시잖아요. 미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뭐 복제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직접 떠드렸죠. 정말 일 많이 하신 손 같아. 네, 그리고 시계도 좋아하시는 시계. 실존 인물이라 말을 아낄게요. 아니 실존 인물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이미 작품을 보면 저는 맞아요. 남은 수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시간이 그 시계가 멈추는데 제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래서 어쨌든 뭐 저한테는 의미는 넘을까 말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시계. 아니, 그냥 이렇게 시간과 이제 석고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카시오 같네요, 시계가. 아닌가? 자, 이거는 성은이잖아요, 이것도. 성은이죠. 롱기누스의 네. 창에 찔린 부위잖아요. 성은이 망극하 옵나이다.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왜 있을까? 동양예수? 아니죠. 갈비뼈로 빚었다. 성경에 나오잖아. 갈비뼈로 빚었다. 갈비뼈 채취한 직후의 아담이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밖에 없어. 손에도 뚫려 있잖아, 근데. 손? 어디요? 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저기 발등에도 뚫려 있잖아요. 보여요? 되게 예리하시네요. 네. 발등 어디? 발등에도 뚫려 있어. 조그맣게. 이거는 성은이에요. 빼박. 와우! 이거 뭐죠? 잠깐만요. 이게 그 두 번 좀 감염됐어요? 근데 이거 좀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 뒤에가? 아니 좀 이렇게 좀 잔인하죠. 아 이거? 괜찮나요? 이거는 근데 본인 얼굴인데요? 근데 본인 제 얼굴을 상상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렸는데 자기가 익숙한 얼굴이 본인 얼굴이다 보니까 본인 얼굴이 있어 지금. 네. 이 그 수정이 자라난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막 되게 해석의 여지가.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 그냥 보시기만 하지. 본인도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알 것 같아. 나는 감성적으로 근데... 좀 표현을 했어요. 뭔가 설명을 하기보다. 아, 그래요? 나는. 설명이 되죠, 사실은. 난 되게 어떤 풍자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약간 종교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지금. 평론가. 네. 그 친한 분 있잖아요. 허지웅님 닮았네요. 오! 아, 지웅이 형이요? 예. 네. 그죠? 그 눈에 이렇게 좀 날카로운 미 있잖아요. 이세돌님 닮았는데? 아, 이세돌님은 아니에요. 이세돌님은 눈썹이 되게 진하셔. 아, 그래요? 박성우님, 맞아요. 아, 박성우님도 약간 있네. 유아인님이 약간 있어, 진짜. 유아인님 있다. 어떤 특정 인물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을 중구형. 게 그게 박성우. 아, 그분이 박성우님. 네네. 나 네이버 중구형 얘기하는 줄 알았네. 이제 뒤에 성모 마리아가 없거든요. 난 중구형만 알아. 그 지점을 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인체를 사용하고. 액물을 넣었네요 여기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살았어요. 실제로 이 안에 살았어요? 네, 제 조조 만들어 버릴 순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넣으면 되지 뭘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열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좀 앞으로 본인이 살았다며. 아니 새가 살았죠. 아니 본인이. 아니 제가 실제로 살았다고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좀 판매가 됐나요? 세 장이요? 네. 아 저는 작품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판매가 안 돼. 궁금한 게 이런 조소는 회화하고 달리 소장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유튜브 하고. 그래서 유튜브가 잘 돼야겠다, 그죠? 네.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또 이제 수완이 생기고 하면 다른 작가들도 좀 같이 소개하고 선수 매듭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도 하시고 저런 작업도 하시고 돈이 되는 작업도 있고 안 되는 작업도 있고. 돈이 되기도 하죠. 좀 이제 젊은 사람들로서는 이제 돈 벌 기회가 많이 없어요. 이제 좀 이제 이름이 있고 하신 분들은 네. 작품 판매도 어느 정도 하시기도 하고 그림도 같이 그리시고 조형물도 많이 세우시는데 네. 젊은 층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젊은 분은 뭐 네. 강사 하시거나 보통. 그렇죠. 강사. 근데 강사도 저희 또래는 좀 어렵죠.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강사 하려고 해도 이제 대학원 졸업해야 되고 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학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있어서. 유튜브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신 분은 이게 중간부터 보신 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무엇이든 만들어드립니다. 줄여서 안무만님. 네. 유튜브에 검색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은 작품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만들어주셨고, 저 뒤에, 저 있죠? 저기. 저 나중에 갖고 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은, 네.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2부에서 저희가 한번, 그, 안무만. 지점토를 저희가 잔뜩 갖고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 실력 한번 보죠. 보지요. 네. 자 그러면은 한 5분, 10분 쉬고 오겠습니다. 안녕. 마이. 도구 여기 다 꺼내놨어요. 다 꺼내놨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게 야. 이게 그 장인의 도구라는 거네요. 아, 미스카 무스카. 잠깐만. 입으셨네. 네. 아, 저걸 실제로 입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네. 쭈끼 마우스. 이건 색. 아, 어. 야. 원예용 네. 와이어와. 이거는 이제 혹시 그 철사가 필요할까봐. 아. 근데 두상만 하면은 이제 바디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두상을 만들면 이제 필요 없죠. 아니면 이제 신봉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되고. 이게 제가 도구들인데. 네. 네, 저번에 뭘로 만드셨죠? 저희는 그냥 손으로. 예. 저희는 손으로만 만듭니다. 와, 이게 뭐야? 아, 손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 같아. 치과 도구 같아. 아, 치과 도구로 실제 치과 도구. 이거 촬영하시잖아요. 네, 이거 진짜 이거 치석 긁는 건데? 치석도 긁어요. 네. 이거 이긴 사람 긁어주게 하죠. 와, 씨, 진짜 쌀벌하게 생겼다. 네. 이거 그냥 누르면 푹 하면 푹 떠지겠는데요? 사람 그거? 치과 갔을 때 생각나. 이런 거 이렇게 덥잖아요, 이렇게. 야, 이것도. 이건 뭐예요? 이거 이렇게 긁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같은 용도로 이렇게. 얘는 대나무 칼. 네. 그 영상에서는 젓가락으로 실제로 만들어서 써요. 대나무. 이거 나무 젓가락이네. 나무 젓가락으로. 다른 거예요. 네, 깎아서. 요거는 긁어낼 때 쓰는 거? 네, 긁어내면서. 죽음의 외과의 같아, 진짜 이거. 쫙 펼치니까. 면허 없는데? 덱스터 같아. 불법 의료 시설. 면허는 없는데 실력 좋은 그 뒷골목 의사 같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정말 무지랭이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점토는 우리가 준비했지. 30개 사왔습니다. 통 크다. 도너랜드. 저도 실제로 이것도 써요. 이걸 썼었어요, 영상에서. 아, 이 펭귄 그려진 거요? 네네네. 도너랜드 스노우 시점판? 뭐 다른 거 썼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오늘 주호민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3명이서 만드는 주호민 선생님. 그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근데 저도. 그 만들 때 항상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네, 며칠 이렇게 당장 하루만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배운 그 이종 격투기 선수가 저작거리 싸움에 들어갔을 때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입시 스타일인데 길거리 싸움은 좀 다릅니다. 눈 찌르고 막 우리는 남심차기도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쓰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바로바로 안 만들어요? 이제 신봉을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그렇죠. 철사로 한번. 아니, 나는 굴러갈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봉이 필요가 없어요. 실용적으로? 그럼 저도 창의적으로 한번. 좋아요. 네. 저 만들었어요. 너무하네. 무슨 분볼이냐고. 만들어졌어요, 눈코입. 무슨 분볼이냐고. 여기다 이렇게 나오게. 네. 좋다. 보고하게. 네, 뒤집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저희가 참고해서 만들죠. 좋다. 크기는 딱 이렇게 주먹이 하나에 들어올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저도. 네, 저도. 느낌 좋네요. 사진보다 좋다. 지점토라서. 지점이 종이로 만든 거죠? 네, 원래는 제가 찰흙 살려고 했는데 찰흙이 없었어요, 오늘. 지점토 만들어. 다 긁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초딩이 울 수도 있어요. 제가 다 긁어 가지고. 선생님. 여자친구 좀 만들어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요? 네. 무엇이든 만들어 드립니다. 무엇이든 만들어 준다며요? 아니, 그 여자친구만 빼고도 그럼 붙여야겠네. 앞문만 옆에 이렇게. 무엇이든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안 돼. 그건 힘들어. 또 아무거나 만들진 않거든요. 무엇이든 만들지만 근데 물론 여자친구가 아무거나라는 뜻은 아니지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자친구는 안 되면 친구라도 좀 만들어드리면 안 될까요? 친구요? 친구는 충분히 만들어드릴 수 있죠. 친구 좀 만들어주세요. 네. 아유, 그럼. 여자친구 안 되면. 어떻게 만들어? 친구를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네. 구독하고 좋아요, 그, 안무마님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그, 주호민 선생님, 네, 만드는 분 이렇게 일단 동그랗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요니플에서 본 것 같은데? 치댄다고 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이거, 미트볼 만들 때 이렇게 하던데? 네. 햄버거 가게에서? 이게 두상이 중요한데, 그 두상도. 네.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야 잘한다, 열받게. 이번에 좀 캐리커처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충분히 시댄 것 같고,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야겠어. 근데 이게 제가 지점토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금이 생기면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그쵸. 이제 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아, 물을 좀 묻혀? 네, 이게 갈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이 도우를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다 넣으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동그랗게 만드는 거 진짜 잘해요. 선이 기억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 맞다. 이거 해야 돼.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이거 위생이 또 중요합니다. 좀 묻혀서. 내가 왜 이러니까 김이나 작곡가님이 자꾸 악플 달아요. 뭐든지 알아요? 몰라. 이렇게 하니까 찰흙이랑 구분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작곡가요? 김이나 작곡가님. 아, 너무하시네. 김이나 작곡가님. 근데 놀라운 거는 사석에서 뵌 적이 한 번도 없어. 와, 그 에그하트인가요? 아, 에그하트. 맞아요. 난 구분 잘 되는데. 악플러야, 그냥 악플러. 악플러시네.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사가님이라고 하시네요. 아, 김이나 작사가님. 아, 작사가님이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작가님, 작사가님. 컨셉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냥 이거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김성현님 만든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충분히 매끈하시. 아, 충분히 매끄러운데요? 아니, 나한테 금가 있는데.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로 할까요? 네. 저 이 정도 크기로 할게요. 잠깐만, 제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충분히 그거예요. 아니, 그 보고 하세요. 주호민 작가님, 안구를 만들어서 심어 볼 거예요, 지금 진짜. 좀 이게... 동그랗게 하시네요? 네네네, 좀 동그랗게. 지금 구상 중이에요. 좀 어떻게 해볼까? 나도 내 얼굴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낯서네, 되게. 근데 뭘 만들어도 본인이 얼굴이 좀 나올 거예요. 그 전에 김성현님 만들 때 보니까 약간 본인 얼굴이 좀 닮게 나오시는 것처럼. 석정현 작가님 혹시 아세요? 석가라고 이제 일러스트 되게 잘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이 다 자기 얼굴이 나와. 여자를 그려도 너무 싫어. 또 이렇게 신봉 없이 이렇게 그냥 바로 만드는 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저도. 그 다음에 왜 다 갈라지지? 물 묻히면 물을 좀 이게 되게 해서. 되게 요리처럼 접근하네? 아, 손에 막 묻네? 네, 좀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수건을 여기다 닦으면서 좀 하거든요, 저는. 촉감놀이 중이래. 아, 손이 예쁘시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라인을 잡으신다. 이 턱이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얼굴인데. 맞아. 소리 중에 밑에. 이 사람이 이 관상을 볼 때 오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에 5개의 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마, 코, 양광대와 턱이다. 이게 균형 있게 발달해야 좋은 관상이다. 아시겠죠? 아,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니까. 만만치가 않죠? 네. 바로바로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죠? 지금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압박. 심리적인 압박감이. 저는 누가 방송을 켜놓고 만화를 그려요, 그래서. 어제 얘기 들었어요? 네, 이 압박감을 즐겨요. 네. 방송을 켜놓으면 써도 될까요? 네, 충분했어요.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 쉴 수가 없거든요. 프로십니다. 누가 봐도 주인 작가님 코예요. 아 진짜 호빵맨인가? 중간 과정이 내 얼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저의 장점은 그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못 봤어. 본인 얼굴을 본인이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아닌가? 근데 근접으로 본 건 내가 더 많이 봤어. 근접으로 본 거. 그 객관. 그러니까 나는 거울을 봐야. 근데 나는 일정한 각도밖에 볼 수가 없죠. 눈이 앞에 달렸으니까. 항상 그게 의심스럽더라고. 이렇게 생겼지. 주홍 작가님 이렇게 생겼어. 광고에 감기 걸린 광고 이렇게 코. 그 느낌이 좀 나는데. 근데 느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네. 근데 본인이 너무 귀엽게 묘사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이거 무슨 막 맨날 무슨 시사전망대 이런 데서 진짜 열받게 캐리커처 조형해가지고 클레이 애니메이션 만든 그거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본인을 너무 모해하게 바라봐. 이따가 색칠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도구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요거 여기가 인중이 두툼해. 두툼한 인중을 저는 최대한 묘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느낌 나오는데? 이 광대뼈가 참 중요하네요. 안와를 파주고 안와 두 비복 가죽 같은 저 두툼한 인중. 이거 만드실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묘사하는 게 그쵸.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생각은 안 해요. 김연아님하고 똑같네요. 운동하실 때 무슨 스트레칭 하실 때 무슨 생각하냐고 하니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고수는 다 비슷한가 봐. 고수의 세계는 없어 그런 거. 노하우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세요? 김성현님이 좋아요. 네? 좋아요. 중간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오랜만에 또 이거 또 잡아보니까 또 그거 되네요. 불타오르네요. 힐링돼요? 네, 힐링되네요. 이게 손으로 뭔가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고요. 이게 이 촉감이 발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입술이 엄청 조그매요. 입술이 얇아요. 너무 너무 조그매. 입도 이렇게... 코는 엄청 큰데. 코도 엄청 커요. 맨날 중간이 없어. 쟤는 엄청 조그맣고 엄청 크고 적당한 게 없어. 아니 그렇게 생기셔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입이 엄청 조그매. 아,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다르다. 안무만 다르다. 야. 아 근데 지금 이게 와 이게 베헤리트를 바로 만드네. 약간 캐리커처식으로 이렇게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추펄놈인데? 추펄놈이잖아. 아 그러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림 그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 같은 경우에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그리는 모양이 있거든요. 조소도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생겼지 뭐 하고 그렇게 만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 근데 귀는 그러면 귀까지 귀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 귀가 네.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아 귀가 다 다르지 참. 네. 패션에서 신발 같은 거요.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게 굉장히 티나. 네, 그러면 안 되는 짓을 계속 해오고 있었네. 아니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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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되게 소리는 안 나와도 돼요. 아니 그 의자 끄는 소리 같은 게. 오늘 하나 더 따네. 너무 과용하는 거 아니야? 아 덥다. 저는 되게 지금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장면님. 네. 오. 아 근데 제가 저번에 봤는데 소질이 좀 있으세요. 네. 아 진짜? 와우. 김성애님 그 할 때. 네네네. 처음에 저는 진짜 똑같았거든. 똑같더라고. 아니 침선님도 그 만드시는 게 손매짐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잖아요. 아, 정식. 예. 그 오, 짜증나. 커리큘럼을 밟으시죠. 옆에는 길바닥 출신이잖아요. 저는 정식 커리큘럼. 저는 고졸이에요. 네, 뭐. 고졸 신화. 네. 고졸 신화 같은 거. 신화 꼭 붙여주세요. 연습생 신화. 신화 꼭 붙여주세요. 소년이와 신화가 되거라.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색다르고. 야, 저는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거의? 벌써? 바디만 만들면 되겠는데? 제 거 좀 보여드릴까요? 오늘 좀 강화하려고. 턱이 약해. 아 그쵸. 턱이 좀 약한 스타일. 나 턱 약해. 네. 그래서 이 아래 턱이 조금 더 강조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턱이 작아서 이가 코까지만. 코에 다 찍었어 스탯을. 사자코. 특히 이 부분 어때요? 두터운 이거라.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요? 네, 아, 좋은데 이거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코와 입을. 잘한다. 어때요? 아니 MBC 가면요, MBC 라디오 가면 골든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요 코 아래하고 입만 그 캐스트를 떠가지고 이렇게 오래 DJ 하신 분들을 벽에다 걸어놨어요. 아 여기만 이렇게? 예, 거기만 황동으로 그 느낌이야 지금. 골든 마우스. 좋은 생각이다. 여기까지만 만들까요? 이 광대랑. 거기까지만 만들어도 느낌 있을 것 같은데. 야, 너무 재밌다 이거. 난 내친김에 침착맨도 만들어 볼래. 아, 시간이 남아요? 항상 시간이 남으세요. 되게 빠른 시간. 만화득이래. 만화득이래요. 왜 안 파요? 더 파세요 저거. 타협이 너무 빨라요. 저 파 빨리. 이만 하면 됐어. 이게 되게 빨리 와. 나 같은 사람이 건물 만들면 무너지는 거야. 건물 안 만드니까 괜찮아, 그죠? 그니까. 그럼 됐지. 내가 어떻게 만들었지? 망해도 혼자 망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만화 같은 거. 그죠? 근데 만화도 요즘에는 그거라서. 네. 그죠? 여기 여기를 해야 돼 여기. 이제 좀 광대하고 세컨드 임팩트가 있어요. 세컨드 임팩트라고 하지 마. 여기 광대에서 아래서 또 튀어나오는 또 이중 산악이 있어요. 저거 그래야 돼. 아 나는 이 흉상까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몸체까지. 목이 없으니까 편해. 그냥 붙이면 돼 몸에. 이날을 위해서 제가 목을 없앤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아 진짜. 그 목에서 갑자기 사라져 모든 게. 모든 게 사라져. 그러니까 거북목이야. 드라마 요즘 뭐 보세요? 요즘 뭐 보시는 거 있어요? 드라마 아니 제가 그 마지막에 본 게 미스터 선샤인이었어요. 아 미스터샤인 거기 침착맨 나오잖아요. 션샤인 변요한님. 오. 저 좀 보셨어요? 네, 잘 봤어요. 나는 요즘 이태원 클라스에 나온다던데. 김다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렇구나. 아 조심해야겠네. 션샤인. 그게 엄청나게 히트쳤다면서요? 그래요? 그게 이태원 클라스가. 10%가 나온대 요즘 같은 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축제를 보나가 0.3이었는데 슬퍼진다. 다시 또 슬퍼지네요. 항상 겸손하라고 계속 얘기. 축제를 보나 비운의 명작이죠. 다시 보면 재밌는데 아무도 다시 안 봐. 우리만 재밌어. 풍경만 재밌어. 정확히 얘기하면. 아, 나 또 지점 더 따야겠는데. 따지나? 이거 봐. 아, 잡히는 거? 아. 좀 주저앉았는데? 잡히는 거. 뒷목. 점점 그 빙탕으로 요괴같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 닮아간다니까? 정확하시네요, 진짜. 저는 진짜 사람같이 만들어드릴게요. 그게 어떤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시죠? 사람한테 하는 최고의 칭찬 인형 같다. 인형한테 하는 최고의 칭찬 사람 같다. 그림도 그래요. 잘 그린 그림 보면은 사진 같다 그러고 아, 사진을 맞아. 보면은 야, 저거 그림 같다 그러고 특이하네. 감히 선생님 몸을 본 적은 없지만 감히 선생님 감히 무슨 하는 거야. 제발 하지마. 아니 본인이 말 꺼냈잖아요. 아니 예? 본인이 말 꺼냈잖아. 아니 이태원 클래스 얘기만 했지. 그럼 누구야? 어? 서강준이라고? 어 서강준이야. 아, 그게 더 위험해? 아니. 아. 맨날 만들고 싶다. 재밌어요. 재밌네요. 진짜. 일 되면 좀 다르겠지만. 몸을 못 만들어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게 아,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 이거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근데 되게 제가 생각한 그림이랑 달라요. 원래 안무만이 엄청 잘 만들고 우리 둘은 엄청 못 만들어야 되잖아. 같이 근데 아니 셋 다 느낌이 있어 그냥. 아 계속 사족 달게 되네. 저 쭈키마우스 모자 씌우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밸브나 달아달라고요? 그럼 너무 밸브잖아. 와 위에 막 뭐도 있네요. 그 이렇게 어디서 자르지 않는데. 아 왕골. 네. 왕골이 아니고 그거 손가락. 희민이가 나 머리 쫙 때리는 거 복화광에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와 그걸 만들고 계시. 와 그 명장면. 이것도 이것도 있는데. 대단하시다. 잘 만드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저희는 재밌습니다. 사족이 생겨서. 재미주의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창면 이거 봐. 오, 오. 와, 느낌 이건 있지? 컬러링 하면은 네. 이건 나와요. 제가 느낌 있다. 저거 느낌 있다. 여기 근데 내구도가 이걸 세우려면은 뭐 꽂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철사랑 아마 립 자를 때 있네. 아 여기 면봉 같은 거. 아. 저 수제비 만드는 요리사 같대요. 안무만이 제 거 보고 이제 이거는 하면 나온다, 색칠하면 나온다고 하셨어요. 네. 아 저건 나옵니다. 감히 제가. 아 후원 감사합니다. 와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MRCKYMOUSE 이게 이거죠 지금 등에 있는. 네 맞아요. 이런 지점토 낭비를 막으려면 이 안에다가 뭘 대야 되나요? 그쵸 안에다 뭘 넣기도 하죠. 그 뭐냐 은박지를 넣기도 하고 뭐. 지점토 낭비가 너무 심한데요? 뭐 작품을 위해서 낭비라고 그래 하면. 유토도 막 몇백만 원치 쓰는데 뭐 그 낭비라고 하면 안 되죠. 새로운 재탄생. 요거는 뭔지 알아요? 에어팟 귀에다 꽂을 거예요. 아 아이템 소소한 거를 잘 만드시는. 아니 저는 진짜 모든 아이템이 침창 맨날 열받게 할 수 있냐 없냐고. 아, 아 너무 열받아요. 이거 봐봐. 에어팟 얼마나 줬냐?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 나 열받게 했어. 저는 완성이에요. 이제 채색만 하면 돼요.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 아 그럼요. 만약에 남기남 감독님이다. 우리 카테고리 아예 바꿀까요? 아트가 아니고 뭐 있던데요? 또 그것도? 제작하는 거 있던데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트로 해도 되는데 아 저는 이 플랫폼이 그 게임만 네. 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제작 공예가 있어요. 카테고리 감히 이렇게 만들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와. 오! 잠깐 손 좀 씻고 와 이거 중간 과정을 좀 카메라가 열쯤에 달려있으면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놓을까? 만드는 과정이요? 지금 이 책상 위 같은 거? 어떻게 찍어요? 제 카메라가 있는데 아니 그냥 카메라 그냥 핸드폰으로. 아 형이? 그다음에 약간 편집할 때 조금 붙이면 되지 않나? 그럼 형은 계속 찍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다 만들었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우와, 정말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자, 먼저 신천매니 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요? 병 걸리셨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자, 다음 안무가님 거. 안무가님 거. 와, 살아있는 것 같아. 배를 좀 더 볼륨을 좀 넣어주세요. 아, 아직 모자란가요? 네. 아, 너무 싫어. 극찬입니다. 너무 싫다는 건. 그리고 쭈기 마우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귀에 꽂은 에어팟. 이야, 참외 거 다시 한번 봐야지. 이거 그거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그 얼마 전에 1917란 영화를 봤거든요. 예. 거기에 강에 둥둥 떠 있는 시체들이 있어요. 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딱 이건데? 감사합니다. 아. 좋은 뜻이죠? 예. 사람 같다는 거잖아요. 대박이다. 아, 세컨드 임팩트가 표현이 좀 안 될 것 같아. 세컨드 임팩트가 여기. 아, 살아날 것 같아, 얘. 이 머리 위에도 이걸 봐주셔야 돼요, 이쪽에. 스파이크 맞았네요? 네. 머리에. 아, 대단합니다. 정말 지금 이 작업실에는 끔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풀 버전은 침투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주호민 유튜브에 이거 올라온다고요? 아니요? 지금 올라갈 건데요? 저도 얼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빠지시네요. 아까 막 금방 만들 수 있을까 막 걱정하시더니. 오히려 제가 더 오래 걸리네요. 아, 이게 지금 이건 실사 버전인 것 같은데요? 저 성기는 묘사가 안 됐네요. 지금 벗고 있는 건가요? 입고 있는 거? 팬티를 이게 무례할 수가 있어서 이거 안 만들면 선을 넘거든요. 아, 아니 근데 지금 넘죠? 한번 시원하게 넘어볼까요? 네. 아니 팬티가 입혀져 있는데 지금 아, 이 묘사가 너무 무례해. 날 너무 과소평가했어. 아, 어. 묵직하게 한번 해주세요. 광대뼈 그 느낌으로. 이게 색칠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니,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까? 아니, 아, 이거 너무 좋다. 트롤 느낌, 그 고블린 느낌 난다. 눈을 묘사하는 게 되게 배울 점이 많네요. 눈을 이렇게 하면 눈꺼풀을 이렇게 덮어야 돼. 그러니까 눈꺼풀을 덮는 게 포인트였어. 감고 있어도 돼. 감고 있는 게 더 저는 뭔가... 그 선생님 그 이모티콘이라 해야 되나? 아, 맞아요. 그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게 감고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그렇죠. 만화랑 그거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어, 맞아요. 오, 그러네요. 도구를 쓸 줄 몰라서 지금 100% 수작업으로만 지금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아까보다 난 것 같아요. 눈동자보다. 네, 이 도구 오. 아, 이 도구가 있으니까 편하다. 한번 써보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아, 눈 감은 게 더 진짜 같은데요? 더 싫어, 눈 감은 게. 좋다, 좋다. 아, 빨리 색칠하고 싶네요, 이거는. 샤먼님 엄청 집중하시네요. 저요? 네. 저 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내가 다 뜯네. 다 뜯어. 크크크크 플렉스. 혹시 A4용지 같은 거 있나요? 아,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놓으면 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이게 아 이게 보조처럼 돼. 저도 될까요? 네, 네. 이미 다 붙어버렸네. 난 상관없지 않나? 네, 그 저건 환조가. 네. 아, 이걸 환조라고 하고. 네. 반 부조. 아, 맛있겠다. 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너무 싫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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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살짝 기울어진 게 좀 더 킹 받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소리를. 지금 찍은 거는 침투부 카페에다가 올릴게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좀 어려워서. 아니요, 이 버전으로 올려주세요. 코를 더 강화해주세요. 네, 아직 완성이 되면. 아, 중간 과정으로서? 네, 중간으로서. 네. 안무만 있고 진짜 대단하고, 침착맨기 정말 대단해. 그리고 네, 지금 굉장히 징그럽죠? 네. 굉장히 징그럽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그겁니다. 제 뭐라 그러죠? 특기예요. 전공입니다, 전공. 약간 징그러운 한국의 어떤 이토준지예요. 아, 이토준지. 그거. 그 뭐죠? 에일리언 아빠. 기거. 기거예요. 한국의 기거. 카페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붓도 여기 있네. 붓이요? 붓은 없나? 여기 미술 도구, 그림 관련 도구가 없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럼 선생님 먼저 색칠 한번 하고 계시고. 아니면... 아, 색칠이요? 아, 색칠은 괜찮은가요? 아, 이거 색칠을 이거 할 수 있. 지금 이 축축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먹어요? 아니요, 먹긴 그렇죠. 이게 찌그러지니까 문제가 좀 됩니다. 대단한데. 색칠은 제가 감사합니다. 어시가 다 해줘가지고. 어시 부를까요?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에. 봉나야 좀 와줘야겠어. 색칠할 게 있어. 완데 이거야. 자기 얼굴이야.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는 이게 굳힌 다음에 자석 같은 거 해서 냉장고에 붙이고 그랬었잖아. 그치. 침착맨이 이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봐요. 되게 즐겁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 모발인가요? 헤어. 이거요? 아, 두상을. 모질라가지고. 제가 한번 뜨고 그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코부터 만들어다가 하다 보니까. 아, 코 사이즈에 맞춰서. 코가 본체네. 코를 크게 해버려가지고, 전체가 커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셋 다 요만하게 잘 나왔어요. 이만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코였어요. 스노우볼이 대단한 거. 그 한 명씩 그러면은 다 되면 카메라 앞에 한번 보여주시고 작품 설명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약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약하다고요? 그럼요. 상당히 징그러운데요? 응? 징그럽게 잘 만드셨어요. 징그럽게 잘 만들었다고요? 아, 극찬이야. 사실 징그럽다는 건. 아, 나무만의 거 진짜 징그러워요. 극찬이에요. 진짜 징그러워. 그리고 진짜 끔찍해요. 혐오스러워. 거. 끔찍하게 징그러워요. 아, 징그럽게 닮은 게 아니고 그냥 징그럽다고. 닮아서 징그러운 게 아니고 최고의 칭찬. 그냥 안 닮았다가 순수한 즐거움. 아, 순수한 징그러움이야. 닮았다고 하면 안 돼. 안 닮았다고 해야 최고의 칭찬이야. 제일 진짜 칭찬이 먼저요.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껴야 최고지. 아니 진짜 그냥 닮은 걸 보면 사람은 불쾌감을 느끼는. 아니 익사한 나 같아. 3일 후에 발견된. 아, 좀 부른 느낌 있어. 아니, 취미로 저서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 두 번째부터는 안 해요. 맞아요. 안파. 나 여기만 붙이고 끝내겠습니다. 쉽게 질리는 남자예요. 자, 그럼 저부터. 됐어요, 팀장님? 아, 됐습니다. 자, 제 작품 제목은 쭈키 마우스예요. 아, 예. 쭈키마우스. 쭈키마우스 귀에는 그 에어팟을 꽂고 있습니다. 새로 산 에어팟이고요. 듣고 있는 노래는 미키의 클럽하우스라는 곡이에요. 미키의 클럽하우스 그런 노래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그 인자한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재료는 지점토고요. 저 귀는 면봉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인자. 쭈키마우스. 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홀리쉣. 스파이크 조라고, 이게 네. 스파이크 조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묘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몸을 뵌 적은 없지만 이제 뱃살 부분, 그리고 여기 낭심 부분도. 낭심 부분. 의뢰에 의해서 낭심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머리를 이렇게 강하게 맞았지만 웃는 얼굴과 그 귀여운 자세를 통해서 주 선생님의 그 성격을 좀 묘사를 해봤고요. 성 뭐요? 성격. 아, 성격.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스파이크주. 스파이크주. 네, 스파이크주. 저는 인간주. 제목, 인간주. 그냥 인간의 그 캐릭터성 다 제끼고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냥 데드마스크. 데드마스크 그리고 그 그림으로 치면 극사실주의. 저는 제가 느끼는 건 익사한 주호민. 저 두툼한 인중과 작은 입 그리고 저 은근히 보면 찢어져서 무섭게 생겼어요. 처음 본 사람들은 무섭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형으로 완성된. 그리고 여기 그 어떤 아래서 떨어지는 광대 다음에 떨어지는 세컨드 임팩트. 여기가 세컨드 임팩트. 부조라서 세컨드 임팩트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환조로 되면은 이 세컨드 임팩트를 더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하고 이제 목 부분은 이제 좀 짧으니까 목하고 이어지는 그 상체 그 승모근 라인을 제가 좀 제대로 좀 파보고 싶습니다. 자, 입 부분 욕심스럽죠? 굉장히 그 입체적으로 이런 느낌. 그리고 코가 굉장히 두꺼우세요. 코가 크고 그리고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관이 되게 약해지는데 약해진 하관을 세컨드 임팩트로 채운 어떤 인위적으로 밸런스를 맞춘 그렇죠? 그런 느낌 있죠. 주음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눈썹 부분도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안무마님하고. 네. 자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네. 지점토 교실이었습니다. 지점토 교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집에서 해보시죠. 너무 즐겁네요. 여기 광대가 손잡이네요. 광대로 이렇게 손을 전 낭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저는 홀리 쉣 잘 걸리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자 안무만 입고 옆에 놔야지. 잘 말려가지고 똥이랑 같이 놔야겠다. 자, 예, 다 배웠고, 원래 색칠도 좀 해볼까 했는데. 색칠은, 색칠은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되면 또 갖다 버려야 돼. 왜 자꾸 갖다 버린대. 갖다 버리지마. 이게 망가집니다, 이게. 그죠? 막 갈라지던데? 이렇게 되면 갈라져요. 이게 주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갈라지지 마. 또 어떤? 마감이 굉장히 좋네요. 어떤 하는 거야? 아무 데나 놔야 돼 버릴 거야. 아무 데나 놔야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야,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안 가져가면 갖다 버립니다. 네, 이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할 때. 자, 이렇게. 좋은 개념. 변기에다 넣을 것 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재밌게 했고요. 이거 아깝다. 이거 뜯은 거. 아니, 어디 봉지에 넣으면 제가 좋은 작품으로. 그럴까요? 네. 다시 이렇게. 이만큼 뜯었네. 이것도 충분히 제가 주구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굳어도 괜찮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흙은 말르면 이제 됩니다. 흙 전문 거? 네. 이 정도로. 짱루님, 1000비트 응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밌게 만들어 봤고요. 주호민 작가, 어떤 주호민 작가님이 마음에 드실지는 마음속으로 한번 골라주세요.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은 마감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안 갈라지게. 물을 좀 많이 발랐어요. 물을 바르고, 네. 이런 걸 좀 잘했고. 네. 이제 뭐 딱히 할 게 없죠? 원래 몸통을 좀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거는 이거에 대한 신뢰가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막 그 지점토 붙을까봐. 안 되겠다. 이거는 지점토라서 네. 지점토가 붙으면 이제 또.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가 되죠. 그걸 감당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괜찮은데, 저건 물에 넣어도 괜찮은데, 이게, 침 선생님이. 이거 몸통 만들면 지점토 한 40개 써야 돼.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네.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계획이랑 뭐 그런 거 좀. 계획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 그리고 재밌는 인물들, 그리고 뭐 상상치 못한 인물들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 하나하나 보고 이렇게 체크해서 사람들하고 나눠서 만드니까. 아, 이거 뭐 이 사람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요? 아, 그렇죠. 아, 그런 거 보고 반영을 충분히 많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주호민 작가님이 그 이슈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접 촬영을 좀 많이 해가세요. 대형 주호민. 아니, 그만 만들어. 나 그만 만들어. 대형 주호민. 아, BTS 만들어, 그냥. 되게 큰 느낌에. 네네. 그렇죠. 지금 자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따가 촬영 끝나고 한번 이렇게 디테일 근접 사진을. 저는 진짜 채색까지 저거 들어갔으면은 진짜 저 더 잔인해질 수 있어요. 채색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쉽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맞습니다. 다음에 또 심심하면 또 한번 놀러와 주시고. 아, 저요, 언제든지. 이런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관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어버렸네. 야, 한 번씩 들고 끝내자. 깜짝이야. 안녕. 이거 뭐야? 딱! 아! 뿅. 안녕. 혹이 나야, 혹도 나야. 안녕하세요. 야, 와. 시저 MD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만드느라 너무 그 심취해가지고 그 후원을 잘 못 읽어드렸는데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짱루님의 1년 구독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